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나리의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가군 팔로우 정리하다가 방송 킨 거 발견. 무려 고스나리가 만약에 지금 방송을 안 켰다 팔로우를 정리를 했단 얘기네. 좋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스나리가 제일 잘하는 추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로 SS 마구다스로 가볼까요? 출첵 감사합니다. 보이기. 자,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고요. 게임 특성상 강풀은 하면 안됩니다. 게임중 0915님이 게임중이구만. 다들 학교갔다 학원 가시느냐고 많이 바쁘신가봐. 방풀 피해자. 그러니까 그 방풀 피해 있어가지고 바로 제거했습니다. 검은콩님 안심하셔도 됩니다. 102연속이면 널널 130연속 150연속도 있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동원생수님, 어서오세요. 얼른 들어와요. 노트북 게 오! 노트북 맞아, 노트북 온다 그랬구나. 참 일단은 검은콩님한테 플레이 이거 드리고 설정해봐요. 원래 오늘 오는 거였는데. 뭐야, 오늘 오는 거였는데 오늘 못 왔다는 얘기구만. 이렇게 기다리는 겸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량부... 아, 이번 주에 못 오겠네? 아, 다른 걸로? 아니, 따빠드 우유님이잖아! 대치님인가? 우유님이지 대치님인지 헷갈려. 머리 스타일하고 옷 보면 대치님인데. 엘링크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니야, 대치님을 가장한 우유님일 수도 있어. 고스나리가 추리하는 잘하죠. 봐봐, 지금 바꾸는 거 봐봐. 이거 늦었어요, 대치님. 어디서? 대치님이 아이디를 바꾸고. 대찌가 누구예요? 아, 그냥 치치 좋아하는 여성 시청자분 계세요. 여성 나리꽃분 계세요. 네, 치치를 굉장히 다이쁘게 하는 원신에서 치치가 제일 먼저 떴다는. 아, 자 소개받자 이미 소용 없어요.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이는 모를 수가 없거든. 구슬구슬덕? 나니? 구슬구슬덕? 얼른 들어와요. 원래 내일 하려고 했지만 내일 급작스럽게 고스나리가 약속이 생기는 바람에 못하게 됐어요, 방송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로 당겼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오늘 처음인데 그런 거 치고는 고스나리 팔로우도 안 보이고 구독자도 더 늘어나지도 않건데. 이건 뭐 대치님이지. 제이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리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얼른 들어와요. 고스나리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광규씨를 닮은 박동원 생님. 진짜요? 김광규씨를 많이 닮았어요? 머리를 많이 닮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외모적으로 많이 닮았다는 건가요? 외모적으로? 축하합니다. 연예인 닮았다는 거를 아무나 들을 수가 없는 얘긴데, 연예인을 닮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 네, 원신하러 원신! 저렇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도대체? 난 저렇게 안 움직여지는데?
계획 틀어져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입은 거 봐봐. 마우스 키로 움직일 수 있음. 마우스 키로 했는데 안 되는데? 아, 루이안님 어서오세요. 딱 봐도 엄지님인 게 티가 나죠. 고아고아고 안녕하세요. 더 들어오시겠네. 좀 들어 기다리겠습니다. 자, 게임 특성상 방플은 금지고요. 재미있는 플레이를 해서 여러분 재미있게 플레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아직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하, 나는 안 되는데. 어, 됐다. 된다, 된다. 아, 나는 왜 안 되냐? 됐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이게 뭐라고 근데? 이게 뭐라고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자,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일단 더 들어오실 분 계실 때까지 일단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레디를 했고요. 일단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재밌게. 안녕하세요, 루이아님. 일단은 오지마,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 오는 사람 진짜 다 의심돼. 다 의심돼. 내가 펠리컨이기 때문이지. 아니에요, 버리다니. 안 버렸어요. 오지마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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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와, 위험했네. 레이어 안 버렸어요. 뭐, 아니 근데 뭐야, 여긴 화상디렌님은 또 누구예요? 자, 일단 먹고요. 화재 진압하자. 화재 진압합시다. 화재 진압해요. 잠깐, 화재 어디야? 여긴가? 아닌데? 화재가 어디야? 아, 밑에 또 있구나, 길이. 아, 여기다. 찾다. 어디야? 와. 아직 화재 진압이 안 끝났어. 어딨어, 화재? 화재 진압 어딨어? 왜 아무도 없지? 누가 있어야 되는데? 좋아요. 뭐야, 아니 이거 그거였구나. 어차피 내가 살아남아도 이기는 거기 때문에. 초반부터 고시나리에게 농락당하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바로 고시나리의 진정한 실력입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실력을 숨기고 싶었지만 실력을 도저히 숨길 수 없었던 고시나리의 행보에 이겼습니다. 죄송해요. 아, 이거 뭐, 네, 뭐야, 죄송합니다. 예, 여유 좀 부렸습니다, 솔직히. 네. 솔직히 여유 좀 부렸어요. 네. 고아 참다. 아, 아기좀비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아 안녕하세요. 고시나리 사랑이 누구세요? 이 참 좋은 아이디를 가지신 분 누구세요? 진짜 바로 문화 샤프 거 때리고 싶네, 진짜. 도와줘, 강아지. 강아지님 어서오세요.
네. 꽉꽉. 꽉꽉꽉. 빰. 하지만 그걸 빰. 뚫었죠. 빰빰빰. 자, 뭘까요? 빰. 저 누구인 것 같아요? 대찌님이죠. 빰. 대찌님 이미 들켰어요. 이미 들켰다고요. 잠수 하신 분 키캐까지 아 잠수 있어요? 화상딜님 잠수구나. 그래요, 키캐요 일단은. 바이바이. 마이크가 고장났대요. 아 오케이 오케이. 뻥치지 마요. 우유님 말이 아니야. 우유 말해봐요. 우유면 말해봐요. 아니야, 이러고 우유님이 척하는 대치님일 수도 있어. 아, 역시 운동 후에 물은 꿀맛이구만.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언니랑 오빠 때문에 말 못함. 아, 언니랑 오빠 때문에 말 못함. 언니랑 오빠 때문에 말 못함. 아니야, 난 대치님일 거야. 분명히 대치님일 거야. 자, 인원이 더 안 들어오는 관계로 일단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지 뭐 시나리가 뭐 네 기본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 들은 거 같은데. 아이디가 참 마음에 드는군요. 꽉꽉. 일단은 뭐지? 왠지 왜 죽이려고 오는 거 같지? 오지 마요. 저리 가요. 이러면 아무도 못 죽이겠지. 우유님 맞는, 아, 진짜요? 그러면 대찌님을 위장한 거야? 그러면은 우유님 제대로 속였는데? 분명히 지금 키키키 하면서 웃고 계실 거야. 아, 그렇게 또 속았어 하면서 웃고 계실 거야, 지금. 마이크. 어떻게 알았지? 맞죠? 척하면 척이죠. 글씨 그 청인데. 아, 네. 속인 건 완전히 속였잖아요. 아니에요. 나 대치님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진짜 대치님이 좋았다. 좋아요. 좋아요. 일단은 미션으로 클리어해서 승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는 제가 아주 캐리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예 예민하신 콩님한테 죽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대머리 수리승. 에? 콩님이 절 먹고 대머리 수리리가 아니 콩님이 절 죽이고 대머리 수리가 먹었기 때문에 대머리 수리가 이긴 거구나. 이 검은 콩님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켰네요.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건들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뭐야, 왜 나가셨어? 들어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닉 바꾸시고 온대. 아, 닉 바꾸러 나가신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인원이 아직 덜 찾고, 한 10시 정도 돼야 제대로 본 게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 워밍업이라고 생각하고 게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빰 빠라밤 빠라밤 빠빠빠빠 젠장. 인원이 적었을 때는 이 직업은 쓰레기 쓰레기. 대체 어떻게 나가는 거야? 아, 얘 지도를 보면 되겠구만. 역시 난 천재였어. 지도를 보고 나갔으면 됐지. 그렇지, 이거지. 잠깐만, 이 예민한 콩님. 어, 뭐야? 자, 콩님. 예민한 거 아시겠지만, 보안관인데 우유님이 왜 죽어있어요? 왜 신고 안 했어요? 뭐 중립 죽인 거 아니에요? 오리나? 거위가 아닌데? 거위가 아닌데 할 필요가 있다? 무슨 뜻이지? 근데 검은콩님 간 자리에 있어가지고. 아니 보안관이래잖아요. 그러면 누가 죽여? 아니 혹시 그 우유님 보신 분? 아니 그 콩님이 보안관이라시는 것 같은데. 보안관이라고요? 보안관인데 오디 아니면은 중립을 죽였거나. 갑자기 모르게 됐다. 예. 일단 뭐 송골맨 아니야. 빌리칸이 있어서. 뭐지? 중립 뭐 펠리칸 죽이고. 이 애매한 건 뭐지? 뭘로? 아, 마이크 들리시나요 이제? 네, 잘 들려요. 어, 됐다. 자, 그러면 일단은 미션을 하기 앞서 인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 뭔지 직업을 알고 했어야 했는데. 아, 젠장. 내가 L Shift를 안 누르고 다른 거 눌러가지고. 젠장. 오지마! 오지마. 뭐야? 어? 잠시만. 이렇게 사보타지가 일어나는 거 보면 우리 세상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 어, 잠시만. 저 사람 좀 불안해. 자, 당구공 닦기, 달인, 고추나. 우와. 뭐야? 이 와중에? 뭐야? 이 와중에? 잠시만. 이 와중에? 근데 이거. 이거는, 근데 이거는 빼박인데? 이거 너무 티나네. 너무 티나는데? 왜냐면은, 저희가 그, 스나이님이랑 콩님이랑 저랑 셋이서 같이 있었거든요? 네. 같이 일어났는데, 같이 일어가서 사보타지가 일어났어요. 사보타지가 일어나려면은, 가만히 있어서, 뭘 해야 사보타지가 일어나는데 탯은 다 움직이는 상태에서 사보타지가 일어나가지고 이건 빼박 저 사람이 아니 있는 사람. 지금 이게 지금 너무 붙어 다녀 있어가지고 너무 티났어요. 어허. 안돼. 붙어 다니면 안돼. 알려주세요. 근데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네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죽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 이거는. 이런 거예요? 빨리요. 맞지. 어쩔 수 없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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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였어. 근데 우유님이 죽었는데 도도새였네. 위험할 뻔했네. 예. 뭐야, 잘 죽였네. 잘 죽은. 야, 더 들어오신 분 안 계신가요? 싶어졌다. 더요? 자, 갑자기. 아직 안 계신다고 하면은 이대로 한번 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아, 치킨 모드가 해고 싶었다. 아하. 근데 너무 티났어요 전판은. 아니 딱 봐도 아니, 물려다니는 사랑이님이 죽인 게 딱 티가 났는데.
몰려다닐 줄 몰랐죠. 근데 이게 의도치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 셋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연히 같이 있었는데 막 예. 마침 딱 화제가 울린 거야. 그러면은 야 이거는 고시나리 사랑이님 아니면 루이아님 둘 중에 한 분인데 루이아님이 돌아가셨죠. 그러면은 이제 뭐 아이고 잘못 죽였네 이거. 예, 잘못 죽인 거죠. 그러니까 예 좀만 더 늦게 죽였으면 맞아요. 아예 안 죽였거나 좀만 더 늦게 하셨으면은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았지. 아이고 망했고 아쉽게 됐어요. 자, 동원 선수님은 어떻게? 네? 예, 레디를 안 하셔가지고. 아, 마이크 설정하고 있으면 못했을 수도 합니다. 네. 아, 쓰레기직, 쓰레기직, 이런 쓰레기직. 이런 쓰레기직, 이런 쓰레기직. 이런 쓰레기직, 쓰레기직, 쓰레기직. 야, 펠리칸이 있었구나. 우윤님! 우윤님 펠리칸이었구나! 설마! 자, 이제 살인자가 우윤님을 죽이면 모든 게 완벽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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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이거 먹으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자, 이거 먹으면 큰일 나요. 우윤님, 우윤님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못할걸? 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유님 펠리칸입니다. 예? 우유님 펠리칸이었어요. 아이고 저 먹혔었거든요. 아 썰? 저분 썰렸구나. 맞아 누가 죽인건지 모르겠어. 저... 뭉쳐있었거든? 뭉쳐있어가지고 누가 죽인지 모르겠어요. 어? 그러면은 그럼 지금 우리만 남은 거예요? 우리만 남았겠죠. 엔진실 아래쪽에서 우리 다 같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죽였네. 근데 거기서 누가 죽였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야 이게 뭉쳐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이게 시민 중에서 그 뭐 보안관 있나 막 그런 카찍이 죽였는지 아니면 오리가 죽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오리가 죽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티나게. 아 그러니까 이제 보안관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죽였는데 이제 고시나리가 이제 다시 살아났다. 아마 우유님 난 땅을 종활. 땅을 치고 통곡을 하시지 않을까. 고시나리 내가 먹었는데 뱉었어 막 이런 거. 땅을 치고. 어? 왜 나한테 한 표가 있지? 그 사람 누가 투표한 거죠? 설마 고스나리가 도도세라는. 에이 저 도도세라니요? 저 그렇게까지 머리가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네. 중립이 죽었으니까 젠장. 아하 과연 미션 여기 다 몰려있잖아? 이제 지도를 보는 법을 알았어. 아, 이거를 여기로, 이걸 여기로, 이걸 여기로, 이걸 여기로 하면은 알았어. 뭐야?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요 방금? 연예인이 죽은 거 같아. 죽었다고요? 예. 립 안 떴어요? 연예인이에요? 어 떴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게임 끝났죠? 네 게임 터졌죠? 뭐야 네. 뭐죠? 아 안 들려요? 아 뭐야 나 군기 반장 걸렸어. 와
야! 저 아래 보는 연예인. 그... 걸렸어. 야, 이거 끝났는데. 게임 터졌는데. 게임 터졌는데. 와, 저거 동원선생님 죽여야 돼. 동원선생님 응? 죽여야 돼. 아! 응? 아, 저 생수님 죽여야 돼. 생수님. 생수님밖에 아, 없죠. 아, 근데 말할 건데 죽은 사람이 우리 아니 우리래. 죽은 사람이 연예인이었어요? 봐봐, 이걸 응. 모르잖아. 아, 이걸 모르잖아. 아, 그걸 몰라가지고. 아. 아니 우리면은 당연히 그... 연예인 안 뜬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시나이님, 네, 어서 오세요. 연기를 해야죠. 야, 구기반장이셨구나. 죽으면은 어차피 죽이면은 저게 안 뜨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아하. 군기반장 오리셨구나. 아... 야, 저를 입막음 하시는 건 아주 탁월한 선택이셨지만 거기까지 왔어요. 예, 그건 아, 근데... 예, 그건 실수했는데 아니 근데 연예인이 우리한테 너무 불리해요. 아니 근데 그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오리가 한 명일 때가 아니고 두 명일 때 해야 돼. 그때 이게 사람이 너무 적을 지금. 아, 이제 좀 쉬면 한 번 더 들어오세요. 한 번 더 들어오세요. 지금 악인 좀비님 들어오실 거고. 연예인이 너무 불리해. 맞아요. 이럴 때는 뭐 불리한 게 듣고 같이 동조를 해줘야 돼요. 맞아. 맞아 하면서. 아 이게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느리면 어차피 들키게 뻔하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연기할 수 있어. 불신알이 또 연기 천재 아닙니까? 연기 천재요? 뭐라고? 지금 우유님이 너무 불신한 의도로 고시나리 죽이게 제발 오리가 좀 걸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펠리칼이 먼저 걸려가지고 우유님 먼저 잡아먹겠습니다. 한 분 더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좀만 기다리겠습니다. 예. 어, 들어오셨다. 어디 계시지? 아, 아... 어, 들어오셨다. 악인 좀비님 어서 오시고요. 자, 아... 게임 특성상 그 방 풀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스나이 방송 안타깝지만 네, 나가시거나 아니면 소리를 줄이고 화면을 내려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게임 시작하시죠. 이제 아하 우유님 가만 안 두겠어. 따라오지 마요. 따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오지 마, 진짜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오지 마. 됐어. 갔겠지? 뭐야? 이 사람 뭐야? 오리인가? 오리인가? 진짜? 오리라고? 잠깐 오리라고? 오리라고? 잠깐만.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진짜 오시면 안 돼요, 진짜. 저도 예민해요 지금. 예민해요. 도망쳐! 우유님 어디갔어? 오, 깜짝이야. 어, 놀래라. 안녕하세요? 우유님 안녕하세요?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요. 오지 말라 했어요. 저한테 가까이 안 오는 거 보면은 칼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오지 말라 했어요. 아니요. 오시면 후회합니다, 지금. 오시면 후회한다 했어요, 지금. 와, 위험하다. 야, 자경단이 이렇게 좋군요. 네, 자경단이 이렇게 좋아요. 오지 마요. 저리 가서 미션 해요, 미션 안 하고 뭐예요. 두 명이 지금 저를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오, 위험해요. 오지 마요. 우리는 거리두기를 할 필요성이 있어. 잠깐, 우리는 거리두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오지 마요. 오지 마요. 무서워! 도망쳐. 멘티스님 코아, 안녕하세요. 오지 마요. 근데 우유님이 아닌 것 같아. 우유님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따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오! 뭐야? 오! 잠깐만, 이거 범인 찾은 것 같아. 범인 찾았어요. 왜요? 잠깐, 내가 아직 울지 마요. 아, 울지 마. 아, 뭔 일인데요?
악인 좀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근데? 아 모르잖아. 우리 배를 울렸잖아. 죽은 게 아니라 긴급 회의해가지고 모르잖아요. 아 악인 좀비님 얘기하고 싶었는데 대찌님 저 속았어요. 얘기 좀 들어봐요. 우유님이 저 속였어요. 대찌님 복장 그대로 와가지고 대찌님이라고 대찌님인 줄 알고 초보임이라고 해서 대찌님인 줄 알고 대찌님이죠? 라고 얘기했다가 우유님인 거 알았어요. 젠장. 예? 우유님 아마 효정의 예, 연애는 울렸고 맞아요. 일단은 그냥 넘어가죠. 누군지는 몰라 나는. 버스나리 합니다. 저런 저런 아 나 대찌님 완전 좋아할 것 같아. 저런 아 나 그 왜 이렇게 와 맞았지?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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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대찌님밖에 못해요. 대찌님의 특유의 그 그런 게 있어요. 음정이 특유의 뭐요? 그때 저 세프 아 세프를 투표 사투리 뭐죠? 아 사투리 아닌데 아니 사투리 했어요? 대찌님? 대찌님 사투리 안 했잖아요. 대찌님 사투리 쓰고 못 봤는데. 일단 한 명, 한 명만 발견해라. 나 지금 14초. 어쨌건 위험해. 용의 선상에 있는 저 사람이 제일 위험해. 루이아님 아니면은 저기 그분이야. 저기 고시나리 사랑해님 둘 중에 하나야. 난 둘 중에 하나를 죽일 권한이 있어. 근데 지금 추리가 안 돼. 어, 콩님 저 자경단인데 저기 루이아님 아니면은 우유님도 들으셔도 돼. 그 루이아님 아니면은 누구냐 저기 고스나리 사랑해님이거든요. 둘 중에 한 명 누구 죽일까요? 근데 말을 못하잖아. 잠깐만 아니에요. 차투리 심하다뇨. 온전히 다 서울 말이었는데. 와 이거는 야 이거를? 잠깐만 이거를? 내 콩님 앞에 가고 있었는데? 어 잠시만. 아 그 콩님이 말하고 그 저 사람이 그 연예인이라는데 연예인 아닌가? 그때 이거 알, 아기 좀비님이 죽었 그 아기 좀비님이 죽었을 때 연예인 떴고 그 다음에 콩님이 그 뭐냐 알지기로 할 때는 그 피거 왜냐면은 콩님 뒤에 우유님하고 저 따라가고 있었어요. 아 잠시만요. 아 그럼 저 사람이네. 누군지 모르겠어. 참고 일단은 저 고백하겠습니다. 저 대머리 수리인데 그 위쪽에서 누가 죽이는 걸 위쪽에서 누가 죽인 것 같아요. 밝힐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어차피 이기지 못했구나. 예, 어차피 이기 못 이기는구나. 네. 어차피 제가 죽이면은 못 이기잖아요. 아, 맞아요. 이거 맞았으면 좋겠다. 루이아님이 의심이 많이 되긴 했는데 맞네 아 맞네. 아 위험했어. 아 치킨 못 하고 싶다. 저는 우리가 싫어요. 어쩔 너무... 수가 없네요. 제 너무 설계입니다. 오 그 뭐냐 저기 검은콩님이 지금까지 설계하신 거래요. 야 이게 바로 살신성인이라는 단어인가? 아 연예인이랑 그 캐나다 거의 그 직업 말하는 걸 교환하셨구나. 응. 자경단 전 자경단이어가지고 썰려고 했는데 아니, 누굴 썰을 썰려가지고 썰라고요? 처음에 우유님하고 콩님이 같이 오시길래 둘 중에 한 명 오리겠다 싶었는데 같이 있는데 누군가 죽은 거야. 아 그니까 이분들은 이제 오리가 아닌 거지. 그니까 죽이려 죽일 수 없죠 아니까. 이렇게 누굴까 하다가 루이아님하고 고스나리 샤랑이님 둘 중에 한 분이 오리겠구나 싶었는데 찍었는데 맞았어요. 네. 치킨 모드가 하고 싶군. 치킨이요? 치킨 모드요. 치킨 모드. 오 진짜? 아 치킨 먹아 치킨 모드? 아, 나 좀 이따가 좀 인원 더 오면은 치킨 모드는 인원이 좀 많아야 되지. 치킨 모드는 18명이 예. 예. 18명이어야 아. 돼요. 아니 사람 그거는 한 사람만 할 수 있잖아. 아니 치느님을 싫어한다고요? 치느님을 싫어한다고요? 이런 젠장. 내가 제일 못하는 거잖아. 내가 제일 못하는 거잖아. 아니 내가 제일 못하는 아니, 거잖아 이거 젠장. 그 설정이 왜 아니 솔로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뭐야? 하냐고. 아 뭐야 지지직거린다. 안 지지직 안 거리는데?
제 헤드셋이 갑자기 지지직 그래? 걸렸어요. 그 선을 다 USB면 다른 데다 연결해 봐요. 그리고 다시 재설정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네. 아, 저 무선이어 가지고 이게 지금 젠장. 내가 왜 제일 못하는 직업이 걸렸지? 아, 그냥 나중에 해야겠다.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우유 님. 일심 동체.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 하지 계신 분 저 좀 썰어주세요. 진짜 왜요? 무서워요. 아 무서워서 그냥 운 거예요? 아깅님이 저 따라 와요. 따라온다고요? 저 알지기요. 오케이 오케이 확인. 제발 나 좀 썰어달래요. 우유님이 썰어달라는 거 하면 제가 썰도록 하겠습니다. 도도새 아닐까요? 도도새일지도 몰라. 에? 야 우유님 달라고요? 알아요. 그래서 안 선택 안 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간다고? 어 뭐야? 뭐 이렇게 간다고? 아니 잠시만요. 저는 왜 끌려가요? 어머. 야 이렇게 보내진다고? 봤죠? 이게 바로 브레인. 이게 바로 두뇌.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게 안전할 수 있어. 감옥 안에 있는 게 안전할 수 있다니까 지금. 내가 잘 피하면 되는 거잖아. 초록색이 어디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능지 향실. 아니 고시나리 사랑이님이 돌아가셨잖아. 일단 저 자백할 거 있어요. 뭔데요? 일단 제가 옷 이어가지고 제가 썰었거든요. 네. 자 갑자기 행복해서 하면서 갑자기 저 사람이 감옥에서 가져가가지고 그냥 평생 걸로 살 해야 돼. 그냥 그 평생 거기서 감옥에서 살라고 했는데 그 빠져 나가가지고 아쉽대가지고 그게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죽이고 싶었어요. 아유. 근데 죽이고 싶었다는 얘기는 되는데 굳이 오리라는 말은 밝히지 않았어도 됐는데 아쉽다. 왜냐면 에? 몰랐거든. 아니, 누가 죽인지 몰랐거든. 이제 대놓고 죽일 리가 없잖아요. 보안관이나 뭐 그런. 아쉽다. 아 우유님 축하드려요. 나이스. 우유님 축하드려요. 썰고 싶었죠. 오히려 우유님이 감옥에 있는 게 안전한 결과가 돼버렸어. 자, 우유님이 저랑 연인이 된 이상 우유님은 분명히 일부러 죽으려고 칼지기신 분한테 죽으려고 가겠지. 그럴 바엔 차라리 감옥에다 가두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어? 대표님 진짜 대표님 오셨다. 근데 그렇다고 근데 왜 졸린 상담은 엉공지주예요? 아 졸리고요 오늘은 컷. 아 진짜 열쇠공 왜 이렇게 자주 걸려. 아하, 나는 미션을 하러 가야지. 미션이, 근처에 있는 미션이. 어떻게 가야 되나? 여기는 막혔고. 안녕하세요, 유유님. 따라오신 거 보니까 분명히 칼직인 것 같은데 오지 마세요. 와, 놀래라.
누구십니까? 감사합니다. 울려주셔서. 예? 아, 미리 말하는 게? 오케이, 오케이. 아. 아타시, 아이직 데스. 아. 시체 누르는 걸로. 그리고 제가 죽으면은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겁니다. 고시님 직 궁금한데 저요 진짜 쓰레기직이에요. 쓰레기직. 알림직이라고 해요. 사람 칼 없어요 지금. 아 그래요? 칼직이라고 들었어요. 칼직. 알림직.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칼직이라고 해가지고 고시나리 썰러 가겠습니다라는 함축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 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직은 몰라요. 고스넬한테 세 표나 투표하신 분 누구야? 이건 악인데? 아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예 아니 뭐 쓰레기 지겨가지고 할 게 없죠. 미션 말고는 또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와 진짜 날 죽이면 이거 이상한 거다. 아니 이분은 있으나 없으나 저 죽이려고 한다니까. 아이 어차피 제가 죽으면은 제가 캐나다 거의 잃어가지고. 어 잠깐 우유님이 날 못 죽이는데? 뭐야 우유님 칼직 아니구나. 칼직이었으면 있으나 없으나 고스냐를 죽였을 텐데 그러지 않은 거 봐서는 칼직이 아니었구만. 왜 제 말은 안 들어주시죠? 아 잠깐만요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예? 캐거래. 아 캐거라고요? 아니, 아니 진 사람이 지금 해? 오케이 오케이 캐거맨 인정. 저 열쇠공. 자 일단은 미션하러 가겠습니다. 자 미션으로 클리어할 수 충분히 있어요 지금. 미션으로 클리어할 수 있어요 지금. 오케이 좋아. 다음 오히려 우유님이 같이 계셔주는 게 이득일 수 있어 지금. 뭐야 뭐야 콩님을 죽였단 말이야? 응 캐거. 캐거래요. 예, 캐거래요. 끝났어요. 아 캐거. 그니까 썰어달라서 썰면 안 돼요. 캐거였기 때문에. 아니지 캐거는 동원 선생님이었잖아. 아 맞네. 군기반장이면은 오리 맞네요. 너무 순수하신 거 아니에요? 야, 이 와중에 그래도 고스나리 투표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정직하셨군. 전 고스를 썰... 아니, 전 고스를 썰어달라고... 예, 고스를 썰어달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고스 대신 죽은 거야? 되게 웃기네. 뭐야? 노엘님, 고 안녕하세요. 자리 많이 남았어요. 얼른 들어와요. 고스나리가 죽은 적이 별로 없어요. 좀 뭔가 네. 좀 많이 잘못했... 먹힌 거 살아남고 제가 그 뭐냐 그 먹는 거 뭐라 그러지? 그 뭐지? 펠리칸. 맞아 펠리칸 걸려가지고 다 잡아먹고 캐리만 엄청했어요. 캐리만. 하지만 처음에 나한테 속아서 좋았죠. 대찌님인 줄 알았어. 아니 대찌님이랑 똑같은 복장하고 와가지고 초보임이라고 하니까 난 대찌님 안 속아요. 대찌님 아이디 이미 안 돼요. 이미 다 복장 때 봐버렸거든요 라고 얘기했는데 대찌님이 아니었어. 대찌님 이걸로 입고 왔어요. 이걸로 입고 왔어요. 아까 오리 색도 똑같았다고. 이거 닌데미 좀 캐리가 아니야. 캐리어를 끄고 다닐 것 같아요. 웃겼어요. 좋아요. 어머니 나 속였다.
옥순아리 두 번 속였다. 감사합니다. 젠장. 저기 잠깐만 한 분 더 들어오실 것 같은데 어? 시작한다고? 그대의 니다면 괜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아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루이아님은 어차피 엄지님인 거 알아요. 자, 고시나리 사랑해님 역시 아이디가 마음에 드는군. 아주 아이디가 마음에 들어. 아이디 한번 잘 지었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뭐야, 칭찬하고 있는데 뭐야 이게 지금. 안녕하세요, 알림직이랍니다.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그대의 연예인입니다. 도마 쓰고 알림직을 그렇게 까발리면 어떡합니까? 어때요? 와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어제 저... 정직하게 게임하기로 했어요. 이 연예인이라고요? 그대의 니대면. 예? 죽기는 글렀네 이번 생에. 나 건너뛰고. 근데 이제 제가 밝혔기 때문에 고시나리한테 3표 정도 갈 거라 생각합니다. 맞네. 뭐지, 어떻게 알았죠? 당신 예언자예요? 아, 진짜 어떻게 맞춘 거죠? 솔직히 저도 놀랬어요. 이게 왜 맞지? 이게 맞으면 안 되는데? 왜 맞지? 나도 좀 놀랐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알겠댐. 네, 어차피 다들 뭐 하실 거니까 미션을 부지런히 하는 오리 뭐냐, 저 오리래. 거의도 있어야 돼. 뚜루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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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첵 감사합니다. 다들 놀러와 주세요. 이제 지도는 지도를 보는 방법이 나왔어. 뭐야? 아니 누구야? 말씀하세요. 여기 시체 식당 밑에 통로거든요. 여기 고스나리님 옆에. 저 미션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응. 의심스러워. 그냥 고바스보 달죠. 뭔 소리예요? 저 아니라니까요. 아니 콩. 이유가 뭐예요? 저를 다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건콩님 얘기하신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보스 관심분 빼고 전부 다 알리바이가 있대요. 아 그래요? 아니 자꾸 고스나리 사랑이하니까 고스나리 달죠 하니까 저보고 달 절 달는 줄 알고 제가 반명을 했잖아요. 깜짝 놀랐네. 아 고스나리 달자고 한 건 맞는데. 아 그래요? 아무튼 고스나리 밑에 있는 고스나리 사랑해님을 찍으시면 되나요? 알리바이가 전부 다 있었죠? 맞네 맞네. 어 치아 그러니까 왜요? 왜 어쩌다가 찍으시래요. 어쩌다가 아니면 콩님이 뭐 엔지니어. 딱딱한 거 잘못 드셨나? 쩝. 야 그날 조삼 왜 그날 조삼이 조삼 아 충치 아이고 큰일 하셨네. 어? 아니네 아니네 뭐야 방금 전에 죽은 사람 누구야? 근데 저 죽은 고스나리 사랑의 하늘 내가 풀어주도록 하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구만. 아주 좋았어요. 나이스샷. 다음으로 갈 곳은 아 승모니아 작은 어둠이네. 오케이. 아 이쪽이 아니잖아.
아주 좋아요. 자, 미션 아주 깔끔하고요. 왼쪽이 비었음. 야, 한동안 고생하실 텐데. 어, 키셨네. 뭐야, 루이안님 아주, 루이안님 아주 불신한 리더로 고스나리한테 접근하신 거 잘 확인했습니다. 루이안님 어디 갔어? 야, 불끈 사이에 고스나리한테 접근을 해. 야, 루이안님.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보시겠어요? 자, 설명이 안 되잖아. 말씀 못 하시니까. 젠장. 나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의심 대상 루이안님. 이 하면 아마 나 없을 때 아마 육성으로 대화하고 계실지도 몰라. 아, 고바스보 죽여야 되는데 고바스보 너무 똑똑해졌어. 어떻게 이제 고바스보, 이제 고바스보가 아니야, 고스나리야. 이제 고스나리 속일 수가 없, 속일 수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제. 맞죠? 맞는데. 맞죠? 왜 우유님하고 같이 있지? 왜 우유님하고 같이 있지? 맞는데. 맞아. 고바스보 맞는데. 일단 이렇게 네 명이 아니면은 확실히 어허, 그런 거였구만. 야, 그런 거였어. 두 명이 우와. 아,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이. 아. 아. 키키키키. 아이고, 동지네요. 근데 아이고. 그거 아세요? 아, 고스나리 아직 컵을 안 당했어요. 아, 저번 이해합니다. 아, 저번 진짜 유메사. 편히 가시길 바래요. 아, 저번 진짜 유메사 하셨구나. 아주 교과서에 나올 듯. 아, 빨리 암살. 아, 빨리. 아, 빨리 암살할 거라. 미적지근한 대답. 역시 고객님, 하지만 서비스는 종료되었습니다. 좀비님은 다음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억울하시겠다. 다음 서비스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잘가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게, 너무 너무 티나게 죽였잖아. 제가 맡길 수 없어요. 알, 예, 제가 알직이라고 박힌 이상 그때를 노렸으면 안 됐던 그거인데. 알직이라고 밝히지 않고. 맞아, 연예인이라고 밝혔던 아주 그 바보. 알아요, 알아요. 죄송합니다. 게임 터졌습니다. 네. 게임 터진 거 저도 알아요. 아, 고스나리님. 자, 노현님 혹시 같이 할 수 있나요? 하하하. 아. 네, 들어오세요. 한 분 더 들어오십니다. 칼직이신 분, 고스나리 좀 써주세요. 칼직이면은 제 우유님부터 썰겠습니다. 칼로 물베기가 아니고 칼로 우유베기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칼로 고스나리를 썰겠습니다. 아유, 저는 한번 많이 썰려봐가지고요. 이제 적응이 됐는데 우유님은 아직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적응 좀 시켜드릴게요. 아니요, 적응 잘 됐어요. 아니에요. 이런 거는 나눠서 적응시켜드려야죠. 걱정 마세요. 아니, 이번에 칼집 그건 걸릴 확률이 80% 이상이니까. 80%는 무슨 쓸데없는. 야, 안 나오네. 위협하면 되려나? 자, 일단 영매사하고 저는 이제 항상 지금 이제 인형의 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 칼직이세요?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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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확률이 높. 자, 엄공지주 드릴게요. 네, 드세요. 네. 뭐야? 뭐야? 어라? 뭐야? 어라? 튕기셨나 보다, 루이아 님. 아이고. 아예 튕겼으면은 사라졌을 텐데. 아, 그래요? 루이안님 정말로 운이 안 좋으시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닌데 살아있는데. 누가 썰었네요. 악인 좀비님이 죽이셨구나. 자경단이 썰었네. 자경단이 썰었는데 그게 마침 루이안님 뭐 진짜 빨리 끝났다. 안타깝겠어요.
그러면은 파이팅 걸렸을 때 기분 좋게 고스나리를 써는 게 어때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고스나리 써시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분은 엘링크님. 네 맞는데요. 엘링크님인데 저번에 그 맞춤보 뭐냐 구구덕장에서는 킬링크라고 부르는 그 킬링크님. 오케이. 점점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저는 지금 보험이 있어요. 예, 저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부터 죽일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부터 전쟁이다. 오지 마요. 오지 말라 했어요. 오지 말라 했어요. 오지 말라 했어요. 오지 마요. 지금 오리가 걸렸었다면은 기분 좋게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좋겠습니다. 오지 마요. 안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고스나리도 써는 게 좋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 뭐라고요? 우유님? 썰어봐요, 문은. 우유님. 우유님 썰어봐요, 저. 못 썰죠? 칼질이 아니구만! 에헤, 칼질이 아니었구만. 아닌데요? 아닌, 맞는데, 맞는데? 그냥 아끼는 건데. 아끼는 거라고요?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작용 다니세요? 뭐세요? 우유님? 정체를 밝혀라. 정체? 못 박힌다. 너무 따라다니는데. 도망쳐. 믿을 수 없어. 비둘기가 있을 수 있거든? 물이 모여있으면 안 돼. 죄송합니다, 고객님. 주황만, 아니, 물러다니지 맙시다. 자, 비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갈 길 갈 건데. 오지 마! 미션. 미션 중.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거예요. 따라오지 마요. 나 고객. 아니 도대체 왜 저만 따라오는 거예요? 스트리머 흔히 보는 거, 흔히 보는 스트리머인데 왜 자꾸 따라오시는 거예요? 에? 스님. 흔히 안 봐요. 흔히 안 보다뇨. 나중 언젠간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잠깐만 여긴 아무것도 없잖아. 저는 지금 고스나리를 두 번 속여서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뭐라고요? 젠장 오리 아니시죠? 뭐야? 봐라 비둘기인가? 봐봐 맞다니까 비둘기라고 얘기했잖아. 왜 자꾸 따라다니는 거야?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둘기 승려서 정말 압박하겠어요. 젠장. 잠시만. 근데요. 제가 이거 오리 한 명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리얼. 이제 오리 두 명이어야지 이제. 우리 한 명 더 넣어요. 들어가죠 우리 두 명. 우리 한 명 더 넣어요. 우리 두 명을 늘어야 될 거. 이래라 검은 콩. 이래라 검은 콩님. 종립 하나랑 오리 한 명 더 넣으면 될 거 같아요. 네? 아 중립들 우리 둘이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 아직. 아주 좋아요. 풀방일 때가 나음. 풀방일 때. 아 펠리칸 걸려서 여러분 다 잡아먹고 싶다 그냥. 근데 근데 다 먹기 전에 죽잖아요. 나중에 맵 바꾸는 거 어떤가요? 좋죠. 네. 아 어려운 거 걸렸다. 자 어려운 거 걸렸고요. 과연 고스나리는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벌의 실이란 직업은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에요. 시체를 보고 먹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시체가 일단은 누군가 죽어있어야 되고 날 따라오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따라오지 말라고요. 방금 저쳐 또 비둘기 승리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길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따님 딩크면 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 혼자 대시의 경우에 시체를 발견을 바로 먹는 그런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시체가 두 구가 생겼다 라는 거는 지금 보안관하고 먹었기 때문에 지금 먹어줘야 됩니다. 지금 먹어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 지금 먹어줘야 돼요. 먹어줘야 돼요. 먹어줘야 돼요. 지금 신고 당하면 안 돼요. 먹어줘야 돼요. 먹어줘야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먹어줘야 되는데 시체가 왜 이렇게 멀리 있냐. 자 하나 먹어줄게요. 들켰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루이아님 어쩔 수 없습니다. 미안해요. 예.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신고하기 전에 시체 한번 빨리 발견되라. 시체 한번 빨리 발견되라, 그냥.
시체 발견되라. 아, 끝났다. 아, 젠장. 아! 아, 루이아 님. 아, 너무 잘했어. 와. 어, 저 사람 왜 죽은 거죠? 저 두 명 왜 죽은 거죠? 아, 저기 왜 죽었어? 예? 그 죄송한데. 이게 아니라 긴급페이 그, 눌렀다. 종을 울렸어요. 종을 울렸어요. 친구가 아니라. 제 마이크 왜 안 키세요? 아 맞다, 마이크다. 마이크지? 아니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잖아. 이런 고스나리 찍어야겠다. 뭔 소리예요? 전 칼질이 아니에요. 맹세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칼질이 아니라고요. 그럼 칼질이 아니면 중립의 아, 강아지님 감사합니다. 칼질이 아니라고요. 사랑합니다. 고스나리님을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뭔 소리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니 이렇게 몰아가기예요? 네. 아, 지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90... 고스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고스님을 달아야 합니다.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마이크를 안 켜고 채팅을 쳤다는 게 너무 실수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젠장. 하지만 내가 칼질은 아니었다는 사실. 뭐야 칼질 봐봐. 이 불순한 리더를 가진 이 뭐지? 와 하필 야. 아 하필 오리가 튕겼어. 아니 하필 오리가 나갔어 게임을. 와 이거 방금 전에 저 보안관이 죽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죽여서 죽은 거 아니에요? 네 보안관이 제가 그냥 잘못 택해한 거고요 이거. 아 그렇죠. 이거 오리분이 나갔어요 이거. 아 그 강아지님이 오리인데 나가셨어. 이런. 그래서 지금 저기 대찌님밖에 안 나. 대찌님 힘드시겠구만. 화이팅! 저를 투표로 주신 분. 뭐야? 뭐야 아기 조용비는 왜 따라왔어요? 뭐야? 두구두구두 두구두구두. 갑자기 저 사람 갑자기 버튼 누르려고 미안하지만 여기서 우리 한 마리는 잡아야 합니다. 그래 지금 여섯 명이거든요. 그 왼쪽 그 하늘색 분 튕기셨거든요. 아 캐건데 갑자기 절 쫓아가지고 갑자기 겁나 놀랐네요. 아, 갑자기 절 죽이는 거지 아니면 나 네 캐고가 두 명이라고요. 아 이거 고스나리라는 두뇌가 사라졌으니 추리가 사방팔방하구만. 쫓아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어. 아이고야. 야, 암살자 가셨죠. 끝나네요. 야, 암살자. 이거 이제 엄지, 이제 저기 대치님인 거 아는 순간, 이제, 아, 고스나리 왜 죽였지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이제 밀려들 겁니다, 지금. 저번. 고스나리보다는 다른 사람을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아, 고스나리 의심하면 안 됐었는데. 아, 설명이 저겠죠. 잠시만. 알다 몰라. 아니, 빨리 투표, 빨리 투표요. 이거는 망한 것 같습니다. 맞네요. 잠시만. 아, 저 투표 누구예요? 아, 지금 빨리 지금 긴급페이 누르세요. 어쩔 수 없는 걸요. 빨리 긴급페이 안 누르시면 큰일 나거든요. 고스나리한 두뇌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추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고스나리는 고스나리라는 두뇌가 사라져가지고. 그립다. 보통 이런 말 하면은 선선선선 이러시는 분들 되게 부럽다. 아 부럽다가 아니고 그립다. 아 키보드 올렸습니다. 아 이거 직공을 하면 안 되는군요. 잠시만 그 저 두 표 누른 사람 누구예요? 저요. 전 이제 아 검은콩님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 수고하셨어요. 저 사람이 시스럽다 말이야. 갑자기 날 죽일 내 추출하 그러고. 근데 솔직히 저 알지금이랑 저랑 알지기니까 남은 셋 중 한 명인 두 명인데. 저 그러면 코카콜라를 저,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좋네요. 야 저렇게 저렇게 뻔뻔하게 추리하는 척 하시는 대치님 머리가 좋습니다. 역시 글씨 그청이에요. 노이아님이네요. 와
아니면 어쩔 수 없는걸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손님. 봐봐, 두뇌가 없으니까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 둘은 죄송합니다. 아, 저 사람이 퇴거를 하는데 안 죽이는 거 보면은 기분이 안 좋으셨다면은 좀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아, 분홍색 저거였네. 아, 분홍색이 오리였네. 캐고였는데 안 죽은 거 보면 그러네요. 흠흠. 아, 이건 뭐 게임이 이게 재미가 루즈해지는군요. 이게 점점 루즈해지고 있어요. 왜냐? 합리적인 추리가 없이 보내버리기 때문이지. 어? 이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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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굳이 그냥 대놓고 죽이신다고요? 저런! 그냥 대놓고 죽이신다고요? 나는 암살자고 아직 한 발의 총알이 남아있어요. 남은 우리는 한 명이고 악인 좀비님의 직업은 캐나다 거미죠? 잠깐만. 네. 안 돼! 잠깐 안 돼! 그걸 밝히면 안 되지! 어차피 캐거인 거는 알림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자동차가 안 됐으니까. 게임 터졌네. 짜잔! 아, 게임 터졌다. 아니 이걸 밝히면 안 됐지! 아. 아우, 아, 아깝다! 손님, 정말로 아깝겠네요. 네, 암살자가 있는 시점에서는, 받아. 네, 확정을 지어도 의심을 품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아, 아쉽다. 정말로 안타깝겠어요. 그럼 서비스로 고스나리님을 칼집으로 죽이는 건 어때요? 안 돼요. 아, 나는 그냥 시작부터 펍을 다음이었는데. 자, 얼른 레디 해주세요. 빨리 시작하게. 일단 누르님한테 사과드리고요. 자, 검은콩님이 가셨어. 네, 검은콩님 가셨어. 약속 있다고 가셨습니다. 이거 중립 하나 없애죠. 아까 10명이었는데 이번엔 8명이니까 중립 하나 없앱시다. 잠시만, 그럼 우리 2명이면 그냥 2명 죽이고 한 4명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립을 한 명으로 해야 돼요. 아니, 중립만 한 명으로 해야 돼요. 오리를 한 명 하고 중립을 2명 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했어요. 예. 네. 오리 한 명으로 했고 중립 두 명으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봅시다.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님이 쓸 수 있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드디어. 왜요? 칼집이 걸렸네. 뭐라고요? 헤헤. 헤헤헤. 칼집이라고요? 도망가야겠다. 네. 거기 막다른 길인데. 칼집이라고? 어, 뭐야! 바로 신고됐지. 이렇게 빨리 신고되면 들키는 게 당연하지. 내가 일부러 신겼지. 근데 작용단이네. 진짜 우리가 아니었잖아. 네. 백지님 직업 뭔데요? 저요? 작용단이에요. 칼집 걸려서 고스란히 네. 썰었어요. 전판에 못 죽인 한에 여기서 끝나 고스란히. 그럼 어쨌든 생각이었네요. 그러면 죽였으면 그럼 내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아니 근데 8명이라서 뭐 어떻게 3명이라서 한 가닥은 없긴 한데 이걸 그냥 넘어가겠나요? 아니에요. 하십시다. 그 작용단이라고 해도 일단 의심부터 하긴 해야 돼. 어라? 망했네요. 갔어. 왠지 망한 것 같네요. 악인 좀비님이 튕기셨나 보군. 오, 가잖아. 잘 가요. 야, 사람을 죽인 나쁜 사람. 가요. 와. 아린님이랑. 고스나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닌데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뭐라고요? 고스나리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하, 고스나리님은 천사라는 것이죠. 하하하하하. 어디 씨도 안 먹게 거짓말을. 하하하하하. 저런 정말 상심이 끼시겠어요, 고객님. 그 다음 판에는 기대하세요. 이해합니다. 고스나리한테 쩔리면 아, 어떤 네, 기분인지 이제... 한번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졸리니까 이만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진짜 억울해져. 진짜 가면은 몰라요. 방송 안 켰고 진짜. 와, 구스가 방송을 안 킨다니. 방송 안 켤 거예요. 이유, 대치님이 저 죽이고 졸려서 가셨다는 썰. 아니 근데 진짜 졸리긴 한데. 졸려요? 네. 주무시러 가세요. 계약했어요. 어차피 학교 오랜만에 가셔가지고 졸리시긴 할 거네. 중간에 아침에 일어나고 잠을 한 번도 안 자가지고. 이런. 잠을 왜 안 잤지? 원신하느라 잠 못 자신 건 아니죠? 아니요. 이제 수업할 때는 잠이. 야, 아무도 안 죽어요. 노엘님 직업 말해봐. 저요? 뭐야, 노엘님이. 노엘, 노엘 우유님 말고. 노엘님 비둘기 같은데? 비둘기 아닙니다. 아, 뭔데요? 비밀입니다. 네?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아. 그럼 제가 안파지한테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알림직이고요. 저는 노예님이 일단 비둘기로 의심됩니다. 근데 악인 좀비님 튕기셨네. 보원생 손님은 알리바이가 안 되고 우유님은 직공을 하셨고 그럼 루이아님 직공해봐요. 말이 없으시네. 루이아님 직공해보실래요? 엔지니어. 엔지니어. 맞는 말 했고요. 그럼 지금 직공을 안 한 사람이 노예님밖에 없어요. 그럼 나밖에 없구만. 네. 사망용은 내가 무지근. 게임이 터져버렸습니다. 네. 역시. 예리했어요. 네, 예리했습니다. 진짜 예리했습니다. 그리고 대치님의 칼도 예리했습니다. 네. 아하. 진짜 승리 달달. 승리는 달달한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저런 정말 저런이라뇨. 저런. 사람이 더 뚫어져. 안녕하세요. 오스나리예요. 왜 절 따라오시나요? 왜 저를 따라오시나요? 당신 제일 우리 같은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렸으니까 지금은 딱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나머지. 로현님 직공 뭐예요? 예, 직공해도 되나? 지금 이거 또 암살자 있기 때문에 직공도 함부로 못 하는데. 안녕하세요. 우유님 도망가셨어. 골시나리를 보고 도망가셨어. 골시나리가 무서운 거야. 역시. 나쁘지 않던데. 야, 소원 풀었네. 소원 풀었네. 끝났네. 뭐야, 잠시만요. 저기서 부화장에서 죽었는데 뭐죠? 부화장에서 고스나님 죽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 뒤에 노래님이 그 뒤에 노래님이 따라오셨거든요. 왜 따라오셨죠? 네, 여긴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이건 그럼 우유님밖에 없지 않음? 펠리칸이 있었군요. 왜요? 아까 생선님이랑 안보대주님이 계속 같이 있었고 천국입니다. 노예님은 아까부터 봤기 때문에 안 보였던 분이 우유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아, 네. 그 안에 저 두 명이나 죽었다고요? 저는 지금 저거 생수님이랑 엉엉지주님 둘 분 중 한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 허니훈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신가실 환영합니다. 우리는 갓겜. 아. 노예님 아니라고 보는데. 하고 있습니다, 허니훈님. 모르겠달까? 어차피, 아, 어차피 저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저 사람이었어요. 갓겜이죠. 골시나리가 펌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갓겜. 네. 아니! 우유님! 우유님이 죽었지만 아직 죽지 않은 분이 한 분 더 있어. 우유님! 너무 티가 났어. 초능력자라고 해도. 역시 우유님이셨어. 어떻게 속이 후련했습니까? 꼭 그렇게 네. 골시나리를 죽여야만 속이 후련했냐? 아, 큰일 날 뻔했네. 야, 근데 문제는 일단은 그 고르신 분이 지금 우리는 죽었는데 더 살아있는 거면은 중립이 이거 노예님, 있어요. 노예님 제가 상황 알려드릴게요. 이거 저거 대찌님이랑 생수님이 연인이야. 아, 이거 보니까 딱 그거야. 지금 상황이 딱 그거야. 오, 어떻게 알지 저거를? 지금 저 사람들 연인생 하려고 저런 거 예리한데. 생수님 그거 알아요? 어차피 저희가 표 울면 이겨요. 스킵해야 돼요. 표 울면 이겨요. 님 이기 해드림. 아 맞네. 지금 어떻게든 이기 해드릴 테니까 스킵하세요. 네? 아, 어차피 네네. 그럼 페리칸이겠네. 네, 저는 일단은 페리칸이 맞고요. 저 연인들 이기야 싫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연인들 잡읍시다. 그렇다고 중립션 줄 거야? 연인 잡읍시다. 연인 말고 좀 스킵해요. 스킵해야 돼요. 이거 연인 이기가 할 수 없어. 생수님 누구 투표했어요? 에이, 솔로죠. 커플 여신천국에서 저런 사람 노예님? 저 까만색이 쓰레기네. 까만색? 잠깐만, 아니 페리칸 이미 정해졌는데 까만 노시오. 와, 이거를? 야, 멋진데? 아니 야, 방금 예리했다. 진짜 노예님 멍청하다. 예리했다. 아니 왜 이걸 스킵을 안 해? 나 스킵했는데 왜? 뭔 소리야, 스킵 저만 했는데 제가 펠리칸이어서 저밖에 못하는데 뭔 소리예요? 스킵 한 표였는데 펠리칸이 스킵한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예리했다. 뭐야 그럼 저 사람 잘못 투표한 거네. 사실은 저 사람 잘못 투표함. 와, 그쵸. 허니군님 같이 하실래요? 다 오늘었구나. 재밌어요. 오시면은 고스나리 퍼브 시킬 수 있어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네. 건지 모르겠네요. 아, 잠시만요. 그리고 나는 이 펠리칸 네. 빼요. 7명 있는데 펠리칸을 왜 넣어? 맞자. 고스나리가 방장이잖아요. 링크. 아니 그게 아니고 한 번 더 들어오시는지 안 들어오시는지 지금 확인 중. 이겼던 건데 연이 때문에 진 거임 이건. 뭐 그렇죠. 어쩔 수 연이 없었으면 이겼으면 이거 아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건... 빨리 나리님 펠리칸 없애요. 왜요? 펠리칸 왜 없어요? 펠리칸 있으면 좋잖아. 아니 지금 7명이 내 펠리칸 넣으면 어쩌자는 거야? 그럼 오리가 없는 이유가 없잖아. 씨. 뭔 소리야? 그럼 오리가 그러니까 이유가 없잖아. 만약에 그 나리님 혹시라도 오리랑 펠리칸이 동시에 나오게 된다면은 심각한 그 뭐라 해야 되지? 밸런스 문제 지금 7명이 네, 밸런스 파괴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 진짜요? 네. 난 그것까진 네. 몰라. 지금이야 연인생으로 하긴 했지만 만약에 저희가 연인이 아니었다면 무조건 이거 펠리칸생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하. 어휴. 어, 안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0개국만 몇 번 걸리는 거야 도대체. 진짜 와. 감옥문을 항상 열 수 있는 거 뭐 어쩌라고. 감옥문 열리지도 않는구만. 안녕하세요. 어디 가셨죠? 일단은 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라도 미션을 해야 미션 승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션 승을 해서 컴온! 어 뭐야 이렇게 빨라. 빠르냐고 왜. 재밌는데? 뷰 뷰 뷰. 이거는 닦는 거예요. 고스나리는 청소를 좋아하는 스피머는 거짓말이고. 끝.
자, 이제 지도를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지도를 보고 따라. 아니, 아래. 뭐야? 여기 왜 같이 몰려 있어요? 요? 나리님 왜 시적으로 그냥 가요? 아, 건물 안에 갑자기 저 사람이 있길래 그 노란색 분. 아. 전 카메라 제가 켰어요. 뭐야? 저라. 뭐야? 에? 뭐 어디 있었던 거죠? 어디서 발견했어요? 엥? 식당? 식당이에요. 뭐 시체 아니야? 식당이요? 잠시 그럼 시체 가까운 데 꼬실 거면 그러니까 나리님이 시체 봤다고 갔잖아. 잠깐만 식당이라고? 제가 방금 식당이 있었는데? 지금 4명이 식당 근처에 있어서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네. 식당이 있었는데 아까 저 제가 엔지니어인데 그 창고랑 그 식당 쪽에 아까 전만 있었더라고 시체가 없었거든요. 그럼 방금 죽인 건데? 뭐지 저 사람이 주요 신고했거나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 아까 전에 그 식당 위에서 올라온 사람 중에서 범인이거나. 혹시 식당 그거 어디 쪽이에요? 식당 지도 보면 나와요. 왼쪽이죠 그 오른쪽? 지도 보면 안 돼. 어디 갔어. 식당 혹시 미션 있는 쪽 아니야? 위쪽이구나. 위쪽? 위쪽이면 미션도 아닌데? 뭐야? 혹시 그러면은 아까 전에 보안실에 있던 우리가 유일용의자인데? 어 잠시만. 아 저 사람. 그치. 생각이 일치했다. 생각이 일치했네. 아 구스라인 찍을 걸 그랬네. 아 너무 늦었다. 아 아니네. 이러면은 좁혀졌지. 끝났네. 게임 끝났네. 게임이 끝났어요 여러분. 노엘님 조심해야 돼. 노엘님 조심해야 돼. 나리님 왜요? 나리님 직업 뭐야? 저요? 말해. 지금 밝혀도 되나? 네네. 저 진짜 실적인데 네네. 키 열쇠고 어? 네, 그 일단은 저 알림직이고요. 그 보안실에 보안 카메라 미션 있죠? 그거 제가 켜서 제가 보고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알림직인데다가 확실 미션도 했으니 아 물론 본 사람은 없었지만 아무튼 전 거위예요. 네, 그거만 하려고 했어요. 저 그냥 알림직이에요. 아 알림직. 알림직이요? 무슨 날이에요? 아니구나. 위쪽 미션하다. 아, 저 사람 죽었구나. 뚜구두 뚜구두 뚜뚜. 근데 너무 막대표 하는 거 아니야, 다들? 오! 야, 뭐야 이거! 이건 뭐지? 서로 의심하고 있어, 이거. 야 전다 이거 레전드야. 이거 예상 못했다. 이건 예상 못했다. 아까 누구 엔지니어? 아 엔지니어 전판인가? 아 벤트셔 사야지. 아 예, 저기 엔지니어라고 했지 참. 아 엔지니어라고 했잖아요 저 사람. 아니 저 네 열쇠공인데 저 안에 좀 못 열어봐. 저런 완전 쓰레기지기잖아. 언제든지 여기 있다매. 노예님 정밀기인데. 야 우리 쇼츠 형식 나왔다. 비둘기인가? 에 가자마자 종 울려요. 가자마자 종 울려 비둘기. 아 참 도박이야 이거. 노예님 배치님 보내요. 네? 대지님 보내면 돼요. 저 사람은 올리네. 자, 과연 이건 어떻게 타격이 될 것인가? 우리는 줄 거예요. 아, 저 위에 있었어요. 어, 노현님, 이거 아까 전판이랑 같은 상황이야. 오, 맞네. 똑같이 이기게 할 거야? 똑같이 저 둘이 이기게 할 거야? 야, 그죠? 이기려고 지금 연쇄살 조범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말 듣고 대지님 투표해요. 전 딱 대지님 투표할 테니까. 자, 노예님의 저희 대지님 그 우예님과 루이안님과 생수님과 고스나리님과 저의
아니, 대표님이 저거 근데... 알겠는 저기요!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기요! 이거 대찌님이 비둘기라서 대찌님이 잘하면 되는 겁니다. 봐봐! 노예님! 이게 뭐 고스나리와 저와 생수님과 의아님과 의유님의 적으로 돌리실래요? 대찌님이 저를 적으로 돌리신다면은 어쩔 수 없네요. 원한을 다른 상대에게 주는 수밖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신 과연, 아니야, 원한! 과연! 원한 당신 아니야. 야, 이게 비기나요? 야, 대찌님 위험하다. 아, 저 대찌님 위험하다. 사람 생겼네. 아니, 누가 저 두 명 찍. 야, 대찌님 예리했는데 아쉽다.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네. 왜 2대 2가 나지? 와, 재밌어요, 지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야! 서로 의심해가지고. 야, 둘기가 이길 것인가? 이거 둘기가 이길 수 있는 확률도 높아요. 안쪽에서 죽이게 되면은, 바로 들키기 때문에 못 죽인단 말이지. 그러면은, 지금 한 명은 감염을 시켰단 말이야. 그럼 이쪽 두 명만 감염시키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둘기가 이제 만약에 감염을, 뭐야? 어디 갔지? 그치, 이렇게 해서 야, 죽였죠. 끝났죠. 끝! 대놓고 죽였다며 끝났습니다. 컴컴님? 유언은요? 유언 네? 이걸 그러면 잠깐만 그 지금 저 대쯔님이 비둘기로 하셨잖아요? 전 연예인이고 그럼 님은 뭐예요? 저요? 저 캐나다 거예요. 제가 캐나다 거위. 끝났다! 아싸! 저 사람 알지기라고 했지 직업은 꽝사업은 없음. 저 사람이 연예인인데요? 지금 대찌님 닮은 이겨요. 딱 노래님 이기게 해드림 제가. 아, 딱 믿어요. 정상에도 이기게 해드렸는데. 야, 정치 얘야. 정치 정치다. 정치에게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과연 엉공지즈님의 선택은 따단 따라라딴 따라라딴 따단 따다따 제발. 야, 잡았어요. 원한이 잡았어요. 네. 야, 잡았어요. 야, 정치는 사실 연예인이었던 거예요. 알직이 두 명이 있었는데 알직을 얘기해버려가지고. 아니, 애초에 이길 수가 없던 판인 게 다섯 명이 몰려다니는데 어떻게 이기라고. 미쳤냐고. 시민들 걔 멍 시민들 겁나 트롤이냐고. 왜 뭉쳐다니냐고. 나는 혼자 있어. 근데 이거 비둘기가 안 잡혔으면은 비둘기도 왔어. 비둘기도 이겼을 거야 분명히. 거기가 틀려가지고 어? 같이 다니면 잘하는 줄 아나. 루이아님 나가셨다. 왜? 아,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제이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루이아님은 진짜 엄지님이 아니었다는 걸로. 네. 엄지곤주, 엄공지주. 수고하셨어요, 제이님. 엄지님 생일이 언제였죠? 그러게요. 언제일까요? 생일은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구구덕 사람이 적다. 이번에 구구덕 사람이 적다. 아, 맵 한번 바꿀까요? 이게 원신 때문에 그럼 원신 업데이트 돼가지고 다들 원신 한다 그래. 아, 폰타인 저도 하고 싶지만. 대진님. 네. 월드캐 다 하고요. 그 퀘스트 하나 더 깨는 거 있거든요. 요즘 다 계약이던데. 네. 맞아요. 어디 방이 열리는데 거기 가면은 장기 월드캐 풀덤 열 수 있어요. 오. 그러면 일단은 방 뭐냐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그 고라니사 하는 맵 어때요? 에? 고라니사 하는 맵이라고 그 넥서스 우주 식민지였나? 아, 만들어 볼게요. 그거 있어요. 나 아이고, 이거야지. 아, 이거구나. 하니그님 가봅시다. 좋아요. 자, 보이게 하고요. 바로
아, 그 시나리 방송 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설정 잘 못하니까 엉공지주님한테 드리도록 안에서, 하겠습니다. 안에서 맵을 바꾸면 될 것이지 왜 굳이 밖으로 나가서 맵을 바꾸시나요? 안에서도 맞아요. 바꿀 수가 있겠구만. 그렇구만. 네. 그냥 그 시나리 방송 보고 슈퍼, 들어오라고 슈퍼나. 하는 겁니다. 슈퍼나의 기사단 캐스트? 장기 월드 캐스트 중 하나인 슈퍼나의 기사단 그 캐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물의 정령자는 아. 아니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근데 진짜 인원이 심각하게 많이 없다. 허니군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그 수선화 캐스트도 게임에는 후일담 있어요. 어서오세요. 나님이 장기월드 캐스트 다 님 어서오세요. 님들은 못했지. 나 그러고 보니까 이제 리니도 해야 되지. 리니 전설이 뭐 자, 방송 이거 게임 특성상 저기 방패는 금지입니다. 아니, 도플갱어님 어서 오시고요. 검은콩님 목공기환 3일차. 500도 밖에 비워. 밖에 비가 우두두두 내리는데. 밖에 비 생각보다 안 오던데. 네, 저희 깜짝이야.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 하시청엔 고스나리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로 하시고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같이 하실 거면은 같이 하시지요. 예, 들어오시지요. 네. 여기 방번호 보이시죠? 얼른 들어와서 같이 해요. 본격 시청자와 스트리머의 불신을 이용하는 게임. 불시구시덕. 일단 고스나리 울면 50% 확률로 고스나리를 찍을 수 있음.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아까 전판에 우리 진짜 다 불신했죠. 다 한 명씩 찍어가지고 다 들어가고.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이거 진짜. 아니 무슨 다 한 명씩 받아. 다 한 명씩 걸려가지고 다 들어갔어 감옥에. 나 10시공인데 10시공 밖에서 10시 다 열 수 있다고 했는데 안에서는 열 수 없죠. 와, 나 진짜 완전 쓰레기지. 아니 전 여기는... 뭔가 링크님 같아서 아니... 링크님이 찍었는데. 아니 그렇게 나 진짜 웃겼어. 와 진짜 웃겼네 진짜. 야 다섯 명이 똑같이 걸려가지고 똑같이 나 진짜 아니 한 명이라도 겹치신데 뭔 다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들 의심에 차는 거였어 다들. 네. 아 난 얘가 의심스러운데 난 제가 의심스러운데 해가지고 다 한 명씩 찍어가지고 이거 무슨 마니또도 아니고. 한 분 더 들어오시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자 유튜브도 하고 싶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로 그대로 올라가고 있으니 많은 사랑과 시청 감사드리겠습니다. 화윤이고 안녕하세요. 화윤이도 들어오시죠. 같이 하시죠. 예. 한 번 더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웅애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미국 드라마, 미국 애니메이션 중에서 그 주황색 오늘 못 가요. 왜요? 왜 못 와요? 걔가 툭툭툭 하면서 앞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괜찮다가 두 번째는 힘들어지다가 세 번째부터는 못 갈 정도로 돼서 네 번째는 좀 죽어버려서 오케이 시작하시죠. 시작하시죠. 제발 어디 걸려라. 네, 방패는 금지입니다. 네, 방패는 금지예요. 방패 금지, 방패 금지예요.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방패는 금지입니다. 방패는 너. 네. Go, let's go. 가고. 킬 주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 마요. 아, 이제 진짜 비둘기 있을 수 있다니까. 이거 맞추는 거였구나. 왜? 있거든요. 뭐라고요? 뭐가 있거든요? 뭐가요? 뭐가 있어요? 어디 갔어요? 저런. 에이, 말하지 마. 저런. 얘기해줘요. 궁금해요. 왜 도망가요? 쉿! 아, 숙제? 오케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어, 웅애님. 깜짝이야. 웅애님? 아, 마이크를 안 켜시는 분인가 보다. 그런가 봐요. 응. 진님. 엄지님. 저기 뒤에 고스나리 있어요. 엄지님이셨구나. 이분이요. 아닌가? 이분 아니 이분 말고요. 이분 말고 다른 분 엄지님. 아 그래요. 응애님은 방금 팔로우하셨으니까 아닌가 보네. 오케이. 그러면 미션 하고. 한번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였구만. 오케이 좋아요. 일단은 계속 미션을 하면서 미션으로 승리하는. 전화 누가 했는데? 뭐라고요? 네. 뭐야 나 왜 안 가져? 아 깜짝이야 놀랬네. 어떻게 하란 얘기야? 이걸 어떻게 하란 얘기야?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놀랬네. 놀랬잖아요. 응? 깼다. 뭐지? 왜 깼지? 여기 아닌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아 맞추는 거구만 하얀색을. 좋았어요. 아주 좋아요. 자, 지금 신호 내보내기 하고 있고요. 자, 미션으로 뭐 깜짝이야 놀랬네. 뭐야? 한 명도 죽지 않았잖아. 아니, 말이 안 나오잖아. 아주 클린합니다. 왜 아무도 안 죽었죠? 어? 누구 한 명이라 죽은 줄 알았더니 왜 아무도 안 죽었어? 아니, 이거 뭉쳐다니지 마세요. 근데요, 아까 도플갱어님이 벤트 타는 걸 봤거든요? 저런 저런 아 맞아, 나 지금 저 소리 듣고 싶었어. 저런 어? 도플갱어 지원 뭐예요? 그거요? 일단 어차피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뭔데요? 그럼 말해봐요. 할 말 없으면 말해봐요. 일단은 나 그 벤트 탈 수 있는 그 벤트 탈 수 있는 중립지 그거거든요. 아 벤트 탈 수 있는 중립지 있어요? 일단은 모르겠다. 뭐야 비둘기 벤트 탈 수 있어? 어 판단님 고 안녕하세요. 아까 일찍 오시고 지금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오신 김에 추측 한 번씩 해주시고요. 나의 수호천사 판단님 어서오세요. 저런 아까한테 됐고 저런 비둘기 비둘기였구만. 아 솔직히 엘링크는 좀 의심이 되는데 확증이 없단 말이지. 일단은 아니야. 오 깜짝이야 죽을 뻔했네. 고마스모 변나 테리 고마스. 저 사람 뭐하는 거야? 왜 지금 저한테 통신을 줘가지고 굳이 고마스모 변나 테리를 외치는 거지? 아주 의도가 불순한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X, 아, X, 아, 이거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X, 불, X, 불. X, 불. 그 다음에, 불, 이거. 그 다음에, 불, 느낌표. 예, 느낌표, 이거, 이거, 이거. 역시, 완벽했어. 역시, 브레인. 역시, 고스나리 브레인. 아주, 장난 아닙니다. 브레인. 최고였고요. 가히 최고라고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뭐라고 하려고 또. 근데 어디로 가야 돼? 맵 지도 보자. 아, 순간 이동기가 여기 있구나. 근데 어떻게 순간 이동해?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 이거구나. 아하, 이거였군.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왜 자꾸 따라오는데 불안하게. 슈크맨. 왜요? 좋은 소식. 왜? 살아나라!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았고요.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여기다 놓고 끝나는 건가? 맞구만. 그 다음에 여기에 콘센트를 꽂아가지고 얘네들을 잘하게 하면 끝났구요. 아주 좋아요. 있는 거. 저 어? 나리님 직업 뭐예요? 저요? 나리님 직업 뭐예요? 밝혀도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난 연예인이야. 확실히 여기 확실히. 안 나타나. 그래요? 저 복수자요. 아하. 오케이. 나이 우아리. 이걸 선택하. 깜짝이야, 놀랬네. 와, 죽는 줄 알았네. 지금 너무 오리가 사람을 안 죽여서 다들 집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 와중에 한 명이 죽었다. 일단 저는 마지막에 집공을 하고요. 저는 일단 나리님이랑 나리님 직업 알고 있어요. 네. 저도요. 그리고 우유님 직업 알려주세요. 천천히 할게요. 우유님 직업 뭡니까? 저 차원 여행자예요. 그래서 지금 엄궁준이랑 고스나리님 직업 들었어요. 허니군님은 직업이 뭡니까? 허니군님 채팅을 하셔도 돼요. 채팅을 하셔도 돼요. 채팅을 해주세요. 자, 그럼 하죠. 그냥 슈퍼만 해버리면 돼. 일단은 그러면 일단 다른 분 것도 따라. 난 딱히 의심되는 사람이 없어. 독립생 한 명이라 저 사람 도도새 가는 것도 없어. 맞네. 직공을 하니까 직공을 하네. 아, 좋다. 아무 찍이라도 말하지. 기죽이었지? 아, 지금 죽은. 어, 맞네. 너무 착하셔. 나리님만 쫓으니까 너무 착하셔가지고 못 죽이셨나봐. 딱 처음 여행자 하는데 엉공주님이 엘링크님한테 저 알림 아이디 기였습니다. 일단 엘링크님이 추리가 날카로웠기 때문에 엘링크님은 아니었다는 확신이 있었어. 일단 링크님이 확신 미션을 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여기는 확실 미션 있거든요. 아~ 몇 개가. 난 그게 확실 미션인지 몰랐어 솔직히 말해. 그거 확실 미션. 근데 잠깐만. 카메라 키는 거랑 인터콤 키는 거. 저기 대치님 사과하세요. 갑이 네. 통신으로 네. 고바시보를 외치고 떠나요? 아무도 없는데 왜 고바시보가 들리나 했네. 님들아, 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캐고. 일단은 네. 들어왔습니다. 예, 네, 잠시만. 아? 아, 그 일단 우연히 어디 있는지 좀. 뭐가요? 미션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 우유님이 어디 있냐고. 아, 우유님이요? 우유님 아마 저 네. 따라오면 아마 우유님 만날 수 있어요. 네. 아. 네.
not Friday, Saturday. 왜냐면 우유님이 우유님이 아, 잘 따라다니거든요. 그쵸 웅예님. 어. 와 고맙습니다. 와 저런. 와 고맙습니다. 저런. 와 고맙습니다. 세 번은 뭐야? 오케이. 잠깐만. 일단 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깜짝이야. 어 노엘님 돌아가셨잖아. 엔진실. 에 뭐 아 엔진실에 죽어 있습니다. 나도 엔진실인데 발견을 못했지? 아, 좀 구석에 있었어요. 아, 구석에 있었어요? 아까 그러면 그 사보타지 울렸을 때 왼쪽에 아 왼쪽 환유구님, 왼쪽 맞더라. 왼쪽에 선 사람. 환유구님 마이크 좀 마이크 좀 환유구님 마이크 좀. 아, 제가 예. 네. 제가 내 통합 쓴 거에서 모른 왼쪽에서 가고 그 텔레포트 하는 거 하려고 했는데 미리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오른쪽에서 다시 왔습니다. 아까 사보타지 네. 사보타지가 어디였죠? 그러니까 그 사보타지 올렸을 때가 엔진 아 엔진이란 탑승구잖아요. 근데 거기가 아마도 킬 동선이라면은 미니 탑 올라왔을 수도 있지만 그 왼쪽에서 온다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해서. 어 그래요? 거기 없거나 왼쪽에서 온 사람. 약간 이해가 안 되네. 일단은 저 우유님이랑 만나가지고 제가 거기 아래 사보타지 울렸길래 아래로 내려가면서 만났거든요 저 사람들을. 나는 근데 사보타지 때 네, 제일 마지막에 오셨던 게 저기 엘링크님이긴 했어. 제 동선은 우무실 쪽에서 탑승크 쪽으로 왔습니다. 그 일단 링크님은 직업을 알아요. 어 네. 네 아 그래요? 몇 명한테 공개를 했어요. 네. 저한테도 공개 좀 했지. 하긴 나를 믿을 수 없으니까 공개를 못하는 거겠지. 이해합니다. 난 건너뛰기 할래. 자아성찰에 정말 잘하시는군요 고스나리님. 뭐라고요? 통신으로 고발수고 네. 외치신 분이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거든요? 사실인데 이상하다. 어쩔 수 없겠다. 우유님 짜증난다. 다음 판에 칼질거리 좀 썰고 싶다. 다음에 뭐 안 나오면 직공합시다. 어? ECN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첵 감사합니다. 이따가 혹시 시간 있으시면은 나 저 말투가 높지 않나요? 포유나 한 세 판 정도만 같이 하실래요? 방송이 한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끝날 테니까 괜찮으시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스토커이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을 지정을 해야 돼. 나 엘링크님을 솔직히 아직 의심하고 있었는데 엘링크님이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 아마 왔을 때 죽였다고 하면은 솔직히 누구든 의심이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의심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직업 뭐예요? 저요? 네 제가 굳이 고스나리한테 직업을 님부터 까세요. 흥 제가 먼저 물어봤으면 대답을 먼저 해준 게 인지상정 아닌가? 얘기 안 한 거 보니까 이분도 수상해. 지금 이쪽 하고 있지? 이쪽에서 만약에 살인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대찌님이 오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올라왔고 다시 내려왔죠. 그치! 끝났어! 발견했어. 대찌님 왜 그러셨어요? 돌아가셨네. 왜 돌아가셨어요 도대체? 네. 나리님 직업 뭐해? 저 스토커여가지고 대찌님 보고 있었거든요. 예, 대찌님 보고 있었는데 대찌님이 죽어가지고 바로 신고했네 그냥. 그 사이에 누가 갔는지를 봤어야 했는데 그게 실책이야.
흰색이었어요? 아, 젠장. 범진님, 직업 뭡니까? 저, 엄지님이라고, 저, 누가요? 아, 엄지님이 아니구나, 이분. 나 자꾸 저분 의상 보고 엄지님이라고 헷갈려. 응애님 직업 뭐예요? 그냥 흰색 뿐이 나왔어. 이름도 두 글자야. WJ가 야, 뭔데? 순수? 대파 순수. 아, 순수, 순수 오리라는 거예요? 아, 그냥 오리. 거위. 직업이 오리. 아, 거위, 거위. 아, 오리래. 그냥 직업이 거위. 거위, 그치. 아. 여러분, 일단은 전 캐나다 거위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캐거 확인. 근데 진짜 누군지 모르겠다. 마리님 보내죠. 왜 저를 보내요? 전 스토커라니까요. 스토커요? 네, 스토커예요. 그 사이에 죽인 거 아니? 아니에요. 저는 스토커예요. 정민님 마지막으로 나리님 보내고 끝냅시다. 저는 스토커인데 아니다 아니다에 100% 겁니다. 이제 다음 판에는 강기님 갈 거예요. 자, 제가 만약 아니면은 엘링크님을 한번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이스가 많이 적었습니다. 네. 네. 어. 정치 성공. 아이고. 진짜 어디 붙냐고. 과연 맞는지 아닌지는 봐야겠다. 오리가 아니었습니다. 봐요. 이제 엘링크님이 엄지님, 엄지님인 거 사실 알고 있었어요. 누가요? IP 사적으로 숨기려고 했는데 링크님이 거기서 엄지님이라고 불러버리시네. 몰랐어. 나는 몰랐는데 지금까지. 아, 진짜요? 속았어요 그걸? 누가 엄지님이었는데요? 응애님. 에? 아까 마이크 키셨잖아요. 그래요? 아니네. 자, 이제 강규님 보내고 끝냅시다. 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예. 와, 우와, 날카롭다. 예, 제가 저 우윤이 그 뭐지 어떤 그 특유 소리 그게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죽였습니다. 네. 예. 아, 예, 아주 그 검 그 파란색 분 그 파란색 분한테 아주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순수하신 거 아니야? 엄지님 소개해주지도 알아야지. 대머리 소리예요? 비둘기. 아, 비둘기. 이봐. 와. 너무 신수하셨어. 아니, 엄지님이, 아니, 아까 화요일님이, 엄지님이 계속 계시면은, 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어, 엄지님이 안 계신데, 어, 뭐야, 엄지님이 계속 계신다고 얘기하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엄지님이 계셨었네. 저는 그냥 갑자기 대치님이 저분 엄지님이라고 하셔서, 아, 그렇군요. 아, 속일 거면 좀 제대로 속이시든가. 어쩐지 고스나리아 말도 안 섞으려고 했더라. 아니, 엄지님, 그 아이디는 바꾸시고 오셔야죠. 아이디가 똑같으면 어떡해요. 그러게요. 근데 난 속았는데? 아이디 똑같은데 속았는데? 어머, 요인님. 어, 누구세요? 이분은 어머, 딱 그거다. 요인님이네. 그렇네, 요인님이네. 트리스 카이, 테카포비? 요인. 아, 나 정말로. 유인님이라고 엄지님. 아, 근데 마이크 네. 아, 음질이 좀 안 좋다. 그 채팅으로 치셔도 돼요. 네, 채팅으로 치셔도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자, 상봉은 여기까지 하시고 바로 시작하시죠. 네, 빨리 전 썰어버리고 싶어요. 네, 저도 썰어버리고 싶어요. 빨리 시작해요. 왜 그래요? 초반엔 안 그랬잖아요. 나리님 팬이에요라고 했던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나리님 썰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하시다니.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채 치시면 됩니다. 제 채 읽고 있습니다. 이거 나리님 오리 한 명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나 오리 한번 걸려야 돼. 오리 한 번도 안 걸렸어. 있어, 진짜 바꾸고 있어요. 바꾸고 있어요. 지금 기다려봐요. 펠리칸 하나 걸리고. 아, 잠시만. 송골매 있으면 좀 게임 위험한데? 와, 대박. 잠깐 좀 기다리는 겸에 저 물 좀 가져올게요. 아니 그 오리 한 명으로 하고 중립 두 명으로 했는데. 아, 그러면 지금 괜찮아.
아 근데 이러면 이제 또 오리가 너무 빡세지는 게임이야. 괜찮은 소골매가 있길 바라야지 뭐. 그냥 오리 너무 게임 빡센데. 오리가 만약에 고라니 사면 돼. 오라디 오리가 만약 죽으면은 송곰의 핀 들어주면 돼. 그래서 크리스 뭐 이 사람 보면 닉네임 어떻게 읽어야 돼? 화요일님. 트리스 카이 테카. 근데 이게 이분이 왜 화요일님이? 그 아이템 없어요. 투스요이잖아요. 잠시만요 확인 좀. 그러네. 저도 이렇게. 그러네 치유이네. 근데 이거 아이디를 바꿀 수가 있나? 렛츠고! 아이디 못 바꾸나? 오케이 제 아이디도 보여요? 본인이 이름을 넣어 아 You wanna be left We do 랄랄랄랄라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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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미션을 합시다 미션을 합시다. 들켰나? 아 들킨 것 같은데. 아 도플갱어님한테 들킨 것 같은데. 딱 걸린 것 같은데. 알겠다. 안 되겠다. 죽여야 돼. 아 비둘기.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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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니, 왜냐면은, 도플갱어님이 제가 그 투명운인 걸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쩔어버리려고 딱 썼는데, 도플갱어님이 더 빨랐죠. 네. 아니, 근데 저 투명은 몰랐고, 갑자기 그, 제가 얼타다가 갑자기 절 쫓아오길래 그래서 죽였어요. 아니, 나는 들킨 줄 알았지. 아 나리님이 그 투명화를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그 이분 앞에서 투명화 풀린 거예요. 투명오리여가지고. 아 근데 저 투명화 풀린 거는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젠장. 저 사람이. 안녕하세요 우유님 칼직이신가요? 살아버릴 거야. 도망갈래. 도망갈래. 아, 대박. 썰어버리다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그쵸 노엘님? 아니 근데 그 당신이 정판에 우리였으면 칼직만 아니면 돼. 어 나리님. 왜요? 제가 길동물을 찾고 있는데 같이 가죠? 어디 뭘 찾고 있다고요? 길동물을 찾고 있어요. 오. 어 뭐야? 아. 또. 저는 루즈하게 가기 싫어요. 뭔 소리야? 아, 고스 썰면 그냥 썰 그냥 저기 잘려 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음. 이게 오리 두 명인 게 맞아요. 중립하는 오리 두 명이 맞은 이게. 네? 아, 오리가 한 명이 하셔 그렇구나. 오리 두 명이 중립합니다. 애기 거북님 고아 안녕하세요. 얼른 들어와요. 자리 많아요. 빨리 들어와요. 아, 이게 손골매 안 걸려. 일단 손골매 없었어요. 손골매 없었어요. 잠깐만요. 시작하지 마요. 나도 모르겠다. 자, 애기 거북님 얼른 들어오세요. 같이 해요. 여러분, 저 오리 걸리면은 고라니 살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칼집 걸리면은 우리 아 이거 아이디가 굉장히 헷갈리네. 네. 대신 킬쿨 좀 조절해놔요. 대지님 킬쿨 좀 늘려야 되니까 좀 늘려놔야 돼 킬쿨을 두 명이라서 저는 오늘부터 빨리 들어와요. 같이 해요. 맞아요. 그럼 누구세요? 오늘 하이라이트 하나 나왔어요.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오늘 쇼츠 영상 하나 나왔어. 트라이세 2023년 8월 15일 22시 18분에 뜬 걸로 해주세요. 님 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분 아니, 자리 있나요? 예, 진짜 얼른 들어오세요, 델피스님. 자리 많습니다. 들어오세요. 전 오늘부터 13 고프증입니다.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부터 13 고프증입니다. 13 고프증. 아, 13. 고프증이요? 안녕하세요. 13 고프증이에요. 10시 갑자기 시청자가 너무 많이 늘었어. 아주 좋아. 오늘도 16명 채우나요? 이것도 끝에 A 하나 잘린 거긴 한데. 당신님, 제가 많이 원한 원한 돌아야 될까? 너 화인이 이거 뭔데 쉼? 13 곰포뜨기요. 근데 왜 김광규 돌프갱어예요? 자신을 가지세요.
666 자신도 있고. 네, 자신을 가지세요. 자기 외모에 자신을 가지세요. 나리님, 저 잠시 자리만 좀 비울게요. 금방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일단 시작하고 나서 자리 비워야겠다. 당장 시작하고 나서. 네, 시작하고 나서 자리 비울 거예요. 아, 네, 알겠어요. 나서. 잠깐 기다려봐요. 한 분 더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이러다가 대치님 오리 걸리면은 초반 오리는 너무 힘들겠다. 그니까. 혹시 몰라요? 전에처럼 자리 비운 척 했다가 갑자기 나타나실도. 하지만 그럴 일은 없다는 거. 그럼 하는 거 우리랑 있으면 해야지. 아, 그냥 한 판 하래요. 오케이. 시작! 한 판 해요? 네. 오케이. 한 판 들어가자. 칼직칼직. 아, 젠장! 왜 칼직이 아니야? 제일 어려운 거 올렸네. 아니지, 안 좋네? 안 좋네? 큰일 났다. 와, 큰일 났다. 왜요? 큰일 났어요. 쓰레기지게예요. 아, 젠장. 아, 지금 저 따라오는 거 보니까 저 죽이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위험한데? 죽이는 직업은 맞는데, 오리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저 죽이지 마요. 저기, 대찌님 죽여요, 네? 대찌님. 아, 저기, 엄공지주 아니, 이름, 엄공지주. 네. 아니, 저 보안관이니까 어차피 함부로 못 죽여요. 아, 그렇구나. 예, 네, 어차피 저 죽이면 후회하실 거예요. 저 뭐 안 죽여요. 저도 칼직 아니거든요. 아무튼, 바이바이바이. 나리님, 뭐야? 왜요? 직업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정립직이든 뭐든 일단 도와는 드림. 일단 알직입니다. 알직. 오케이. 야, 나는 살려줘. 성인님 직업 뭔데요? 나는 칼직이야. 와, 아슬아슬했다. 와, 아슬아슬했다. 아슬아슬했네. 허니군님, 전장 술사 재밌어요? 뭐야? 뭐야? 아, 잠깐만. 왜, 마이, 아, 그거 안 되는구나. 재밌었어요? 어. 뭐야, 왜 돌아가셨어, 도플갱어님? 아, 재밌대. 이거 허니군님이 전장 술사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요인님으로 변하고 다시 바뀌는 걸 안녕히 봐. 계세요. 맞, 진짜요? 진짜요? 네? 우리 강기님 어떡해. 아이고. 우리 동원생수님 어떡해. 아이고 도플갱어. 안녕히 계세요. 어 귀엽다. 목소리 귀엽다. 방금 전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귀엽다. 변장술사. 고수님 귀엽지 않네요. 리서로 하면 도플캐. 뭐라고요? 제 고시나리에 지금 육두 문자 날린 것 같은데. 육두 문자. 아니요. 요인님 누가 찍었어? 일단은요, 이거 송골미 있는 거, 송골미 아니고 그곳에 있는 거 같아요. 일단 중립지가 송골미 아니고 그곳에 같아. 우리 맞네. 그곳에는 고스님. 우윤이 칼직이죠. 도망가야겠다. 와, 진짜 귀찮게 되게 힘드네 이거. 네. 나리 알림직 뭔지만 알려줘요. 네? 진짜 시민. 알림직 뭐예요? 아니요. 아직 알려줄 게 없어요. 좀 더 지난 다음에 알려줄게요. 알직이에요 그냥. 대머리 끼는 거 들키기면 안 된단 말이야. 오지마! 저리가! 아, 수행평가 있어요? 아, 이런 수행평가는 하시고 가셔야지. 따라오지 마요. 미션해요, 미션. 미션해야지, 미션. 이거 날카로운 거 보니까, 일단은, 저기, 엘링크님은, 저기, 거위가 맞아. 거위가 맞고. 일단은 시체가 얼른 생겨야 내가 시체를 먹지. 낫다. 오케이, 좋아요. 자, 아무도 오지 마라. 아무도 오지 마라. 됐어. 신고하자. 뭐야, 이거 뭐예요? 바이오이님, 사랑 설명해주세요. 됐어, 원한을 갚았어.
아 그래요? 끝났네 문은? 직업 뭔데요? 말해봐요. 그냥 죽여줘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감사해요. 오리가 너무 일찍 보네 그러면. 내가 우리 한 분이 너무 일찍 죽어버린. 대머리 수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네. 와 너무 어렵다. 아니 심지어 두 명을 죽였는데 두 명이 왜 싹 다 저 제가 죽였어요. 도플갱어님은 제가 먹었어요. 그게 시체 발견할 수가 없었지. 한자 무슨 한자 감사합니다. 일본어 공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허니군님 이따 시간 되시면 저랑 포유나 한 판 끝나고 나서. 야 젠장. 아 하나 잡아먹었다고 하나. 아 진짜 저도 한번 이길 수 있게 해줘요. 아까 첫 판에 이기고 싶었는데 와 진짜 저를 와 진짜 제가 죽은 거 보고서 바로 대머리수를 먹으라 하시네 진짜 지독한. 키키키키키. 자 대필수님 들어오실 수 있나요? 변정 해버려도 실수 같은 팀. 아마 수행평가 이거 하시는 거면 못 들어오실 것 같긴 한데. 레로레로레로. 한 분이 나가셨잖아. 어? 노엘님이 튕기신 건가요? 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노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잠깐만 누구 보이스톡이에요? 뭐지? 막 인싸다. 누구 보이스톡 했는데? 막 인싸지. 보이스톡이 뭐예요? 님인데? 자 일단 시작하시죠. 그 야, 들어오시는 분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시작하시죠. 바로 렛츠고. 한일구님. 도대체 무슨 업무를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야? 저 갈게요. 아 이런! 거문콩님 좀만 더 빨리 얘기하시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아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거부터 가는 거니까 이거 이거 이 아야야야 에헤이. 자 다시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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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하고 가자. 들어가고 아 진짜요? 다음 판에 들어오시면 돼요. 금방 끝나요. 아니 저희 시체 탑승구 이쪽입니다. 그 동호상 있는데. 네 거기. 소용인. 네, 근데 일단 제가 말할 건데 그 혹시 파란색 그 검은 콩 그분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처음에? 에링크네. 저요? 네. 그 탑승구실 쪽에서 보안관으로 가는 보안실로 갔는데. 아 그럼 처음 위치가 탑승구실이었어요? 아니요 처음 위치는 저기 경비실 쪽이요. 아 스포니치도 기억을 해야 되는구나. 처음 위치는 정무실 쪽이었죠. 네. 아. 그걸 로켓 타려고 했는데 무슨 뭐 비활성을 하면서 안 된다길래 아 안 되는구나 하고 다시 돌아갔죠. 아. 모르겠다. 아니 우리 공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중대한 상황을 모르겠다니. 난 심지어 현장도 못 봤어. 나는 네. 왜 우유님이 직접 죽이고 우유님이 죽은 거 같지? 네, 엄지님은 이승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실 거야. 뭐야, 대찌님 돌아왔구만. 네. 일단 님들아, 일단 우유님 따라다녀 볼게요. 저 죽으면은 우유님인 걸로 하세요. 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엘링크님이 아까 전보다 그 날카로움이 없어요. 즉 오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엘링크님을 의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은콩이라고 아이디가 있죠. 네. 그 아이디를 의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전처럼 직업을 안 물어보고 그냥 가잖아. 신중한 거야. 오리로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근데 명분이 없어. 고맙소 건나테리. 됐죠 나왔다.
끝? 끝? 아니 그니까 아이디가 검은콩이 있다니까요. 네 아이디가 아이디가 검은콩이 있다고. 이쪽으로 와서 이거 보안 이거 봐봐 이거 봐봐요. 나는 이거 봐봐요. 아니 아이디가 검은콩이라고요. 검은콩님 봐봐요. 이 엘링크님 아이디가 시작이 검은콩님이잖아요. 지금 뭐예요? 저요? 네. 차원 여행자. 차원 여행자요? 차원 여행자, 차원 여행자. 어, 전 한탕이에요. 오케이. 아까 전판에 복수라기엔 좀 그렇고. 복수요? 뭔 복수요? 그러면 직업 뭐예요, 강기님? 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쪽으로 위로 올라와서, 위로 올라와서. 나는 위로 갈 필요가 없잖아. 어. 저건 뭐야? 아니! 아니! 야, 나도 보내줘! 안 돼! 진짜, 연기는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요일님. 이렇게 고시나리가 옆에, 맛있는 고시나리가 옆에 있는데 썰지 못하는 거 보면은, 난 칼지견 아니잖아. 그쵸? 아, 엘링크이 열심히 피는데 명분이 없네. 설마 아니? 내가 제일 의심했던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내가 잘못 짚었구만. 아 이거 알았다. 이거 저 사람이야. 아무리 봐도 캐버 같은데요? 네 이거 저 사람이야. 아무리 봐도 캐버 같은데요? 그 빨간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그 제가 그 뭐지 그 아 그 학 그 학교 쪽에서 함 아 학교 쪽에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저 엘링크님 그 파란색하고 파란색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고 이제 왼쪽 빠지는데 그쪽 그 아까 전에 그 오른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에서 그 저 사람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두 명에서 둘 중 하나가 죽었는데 죽었으면은 당연히 저 사람이 오. 아닌데? 이 정도면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암살자였기 때문에 누군가를 찍었는데 그 사람이 틀려서 죽은 걸 수도 있어요. 뭐야? 그냥 스프링 죽기 싫어서 자살로 죽은 거 아닐까요? 잠깐 중립이 있거나 아니면은 암살자가 아직까지 살아 있거나 아니면 암살자 자신이 직업이 틀려서 죽었거나. 네 솔직히 틀려서 죽을 위험이 조금 더 많긴 해요. 한 명이 더 남았다는 건데 엘링크님을 죽일 정도면 머리가 상당히 있는 사람인데 일단 저는 아니고 아니 그냥 링크님이 캐고 링크님이 캐고 것 같아요. 그건 근데 일단 그 암살자님이야 일단 말할 건데 암살자가 그 아까 제가 그 잘못 쏘는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죽이는 것 같아. 근데 왜냐면 엘링크님을 죽인 거면은 고스나리는 바 고바슬보이 아니야. 고시나리님 왜 고바시보는 고바시보가 아님이라는 거는 전혀 근거가 되지 않는 대답 아니었습니까? 방금 전에 우유님이 굉장히 의심스럽구만. 제가 범인이면요? 저기 듣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엘링크님 좀 제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오지 마요. 거기서 얘기할 거면 얘기해. 거기서 일단은 화요일님은 아니야. 전원공급증 됐고요. 이거 말하길래 딱 가운데 야 그런 거였구만. 그래서 야 그 투명인간인 줄 몰랐네. 아 초능력자구나. 그 다음에 맞네 암살자님 맞네. 어? 맞네 내 출입 맞았네. 이건 암살자까진 맞았네. 예 틀려서 죽었어요. 엘링크님 왜 이렇게 근데 날카로움이 없어가지고 제가 의심하게 만들어요. 죄송해요. 진짜 엘링크님 먼저 죽이다니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 진짜 먹었네. 예. 네. 야. 허니군님, 야 암살자 걸리셔가지고 그래도 고시나리에 어느 정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 우주 공간에 떠서
이거를 일단 죽었기 때문에 아 진짜 근데 왜 틀리셨어요? 아직 직공 다 안 했었을 텐데 직공 했을 때 딱 암살하셨으면 딱 좋았는데 그게 아쉽구만 엘링크 죽었는데 야이이이 불순한 의도로 만든 이 엄공지주님 어 이 불순한 의도로 근데 뭐야 대머리 쓰고 있었네 아주 불순해 야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과연 필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 뭐야 근데 고수님 누우셨어 일단 저 사람 죽었고 뭐야 파란색은 한세븐은 원래 죽으셨구나. 아 그럼 죽은 사람이 저 그 이거 허니군님이 네. 자살이네. 네 허니군님 자살 맞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맞아요. 네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조상. 제가 한국 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두 명인가 아니면은 그 중립 중에 그 소골마가 있나요? 네, 솔직히 우연님은 지금 아무 한 점씩 직공하죠? 직공이라. 그렇죠. 야, 저를 죽여놓고 곧이 죽었어 하는 거 봐라. 저를 죽여놓고 아 곧이 죽었어를 외치면 곧이나리가 아이구야. 지금 그렇군요.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나요? 근데 그 제가 그 왼쪽 건물 다 확인해 봤는데 그 시체가 없더라고요. 아니면 저 의문실은 확인 안 해봤는데. 없어요. 아 일단은 와 초능력자라서 더 죽기 힘드네. 처음이니까 쓰레기지. 근데 제 생각에 시체가 의문실 아니면 그 저 오른쪽 건물에 있었던 것 같은데. 릴링크님이었으면 이거 초능력자인 거 바로 알았을 텐데. 다시 종을 울리는 걸로 할까요? 왜냐면 근거가 없거든 지금 잡은 근거가. 어차피 죽으면 알 것 같죠. 그러면 영매사 있으면 알 것 같아. 왠지 시간 삼초 삼 같아. 네. 과연 우연님이나 저기 대팀. 야 이거 우리가 이겼네. 두분 중에 한 명인 건 확실한데. 우리가 이겼네. 일단은 왠지 저 사람이 그. 저 노란 스푼이 저 찍은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제 찐이 힘들어 이거 오리가 이긴 것 같습니다 이제 오리가 이긴 것 같은 느낌 도플갱어님 위험해 초능력자라고 와 해봅시다. 아 투명이 아니고 초능력자 그러니까 초능력자라고 얘기 안 했나? 솔직히 지금 내 찐님이 이심스럽긴 해요 약간 저도 그런 느낌이 나요 네. 좋아 느낌대로 가는 거야 나 고스나레 복수를 해줘 처음에 우인님은 예 고스나레 예 같이 발견했을 때 동선 고스나레 예 이상이 없었고 고스나레 복수를 해주세요 네 여기서 잘못 잡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아, 저 잘못 찍으면 큰일 나잖아요 잘못 찍으면 큰일 나니까 안전빵으로 양치 좀 뱉고 올게요 그럼 찍으세요 하던지, 자 빨리 아니면 확실한 우리 한 명을 죽이던지 안돼 스킵하면 안되지 끝났죠 스킵을 끝났다고 했는데. 스킵하면은 뭐 큰일 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빠르게 쿨킬 채워갖고 구석에서 두 번 실하면 되는 거여가지고 이거 근데 킬쿨 10 늘리지 않았어요 킬쿨이 몇 초죠? 아니 20초인가 아니면 25초인가 그러지 않았나? 최소 45초 정도? 저는 45초였어요? 물 좀 저가 킬이 조금 의심돼요 저는 네? 동선 자체가 지금 안 되는데 저는 누가 의심된다고요? 당신이 의심되면 긴건 유독 그게 막
아니 왜, 아, 왜 쳐져? 제가 커버할 수 있어요. 저 만날 때마다. 네, 네 저는 그, 저 사람이 알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전 안 죽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대놓고 벤틀리 타는 걸 봤잖아요. 네, 엔지니어. 저는 그 네, 그리고 아닌데, 그, 저는 저그 확실히 그 확실히 부셨죠. 그 확실히 하셨죠. 아 그러면 아 이거 상황이 야, 어떻게 이거를 될까요? 이거를 찬다고요? 아 모르겠다. 지금 대나무 상황이 누구지? 조명해. 45초 안에 종을 울려야 되는데. 야 이거를 대치님이 찬다고요? 야 멋진데? 와 하니 엘링크님은 지금 잠시 이 자리를 비운 순간에 원신을 좀 하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봐봐 이거 대치님이 찬다니까 이거 큰일났다 못 이기겠구만 일단 이거 이걸 일단 이거 누군지 좀 찍고 가면 안 되나요? 지금 너무 게임이 오래가는데요. 네. 네. 유세해지고 있는데 지금. 여, 그럼 빨리 끝내면 안 될까요? 스킬 좀 가능해주세요. 맞지. 저도 아무리 봐도 제가 제일 이신 가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걸 스스로 인정하세요. 네. 약간 고스타라님은 어디서 준 거예요? 몰라요. 좀 모르겠죠. 몰라요. 아니요 혹시 대술이 있나? 나는 일단 제가 오른쪽에 오른쪽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 그때 일단 제가 말했겠네. 이불실 같은. 네. 네네네네. 네 제가 의무실 빼고 다 확인해봤는데 없었어요. 그럼 의무실인 건가? 의무실 쪽에. 아니 근데 CCTV로 봤을 땐 고스나리 시체 의무실에 없었는데. 죽여놓고 네? 죽여놓고 지금 의무실에 없었는데 그러면 이대요 없었어요. 제가 왼쪽 다 봤는데 없었어요. 이상한데? 제가 이대로 본 건 잘 못 봤거든요. 게임이 어떻게 돼가는 거지? 됐다 이겼다! 오케이 잘 가세요. 까비 대치님 야 대치님 한 번만 더 빠르게 죽이시지. 저 죽여놓고 고스나리 누가 죽였어요 유인님. 했는데 야 한 번만 조금 더 빠르게 죽이시지. 소름 돋았습니다. 아니 초능력자잖아요. 근데, 죽이고 싶어도 젠장. 아 그러면 초능력자가 아니어도 저 죽였을 되잖아요. 거 아니에요. 사실 유인님 그 시체 발견한 거 먹으려고 갔다가 우유님 같이 발견해가지고 못 먹고 신고한 거죠. 아 네 근데 저 말은 자 좀 기다리세요. 지금 들어오실 겁니다. 아 잠시만요. 괜찮아요. 저 그 말할 건데 고스나리 시체 먹었으면 됐지. 어디서 죽었어요? 네? 고스나리요? 탐교. 탐교. 아. 제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냠냠. 제가 그 미션 하는 척을 하고 유이님은 그 사이로 위에 다녀오셨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시체가 발견이 안 되지? 설마 먹었나 해가지고 가봤어. 근데 시체가 없더라고. 그리고 그래서 저 킬하려고 했는데 하도 킬 안 나니까 제가 검은콩님 오셨네. 그런 거죠? 자 검은콩 오셨으니까 레디. 아니 킬하려고 했는데 안 나지도 아니 킬 갖기 안 되죠. 시간 없어요. 종이 띠는 음흠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여야 되나 혼자만 있어주면 돼 그래야 내가 죽일 수 있는 쿨타임이 줄어들어 어떻게? 근데 어떻게 나가 이거? 셔틀로 가야 되는구만. 아 처음 타본다. 셔틀 되게 좋다. 뭐야
안 돼요, 엄지님. 어디서 써시려고. 어디예요? 아니, 잠깐. 나 셔틀 타고 여러분,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고수님 조용. 네? 발언하겠습니다. 자, 요인님, 대표님 이야기는 다음 판 때 하시고요. 어디 갔더라? 좋아요. 할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다. 그래서 그냥 떨려고 하셨다고요? 네, 떨고 싶었다고요? 시트로만 신고하지 마요. 아, 장의사요? 네. 나는 할 말이 없다. 셔틀만 타고 온 거 알고 한 게 없기 때문이다. 근데 암살자 있지 않겠죠? 에이, 암살자 있으면은 망하는 거고. 근데 암살자 있어도 있고 없어도 있고. 있으면은 레전드고. 와, 있으면 그냥 진짜 건너뛰기 해야겠네. 가시는 거. 건디. 이 와중에 야. 원하는 사람. 이 와중에. 이것도 원한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 죽여드립니다. 뭐 장의사 아니에요? 고수님이요. 장의사라며요. 마지막에 고수님이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난 피해줘야 돼. 최대한. 오지마. 아무도 오지마. 고화. 오지 마요. 진짜 왜 와요 자꾸. 내 타겟이 어딨냐? 혼자 있으면 좋은데. 혼자 있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나 아니에요 지금. 이거 저 아니에요? 뭐야 이거? 오케이. 그새 한 분이 더 죽어 있었네요. 근데 또 하이님이야 신고한 게? 뭐야? 네, 근데 또 하이님이야? 그, 솔직히 말하자면은 고수님이 많이 의심 이렇게 한데. 근데 아까 전에 그러면은 그 아까 전에 제가 그 뭐지 그 방님이 아까 전에 죽기 전에 있었던 곳이 그 전비실이었거든요. 아 그쪽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 저는 그 핑크색 분이 죽은 데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만난 곳은 전비실이었거든요? 제 텔레포트 타고 나서. 근데 이거 보스님이 키라는 모션이 안 나와가지고 아마 이거 협력단이 투명홀인데 그 초능이나 투명인데 솔직히 저는 초능 의심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번에도 그랬고 갑자기 슉 하고 썰리셔서. 오케이. 근데 나 억울해요. 와, 난 그냥 지나갔는데, 와, 그 사이에 그냥. 브이핑님 과 안녕하세요. 이거는 나리님 한번 직업을. 아니 아직 직공하면 안 돼. 뭐가 있을지 아직 모르는데. 어차피. 근데 아까 장의사 나왔을 때 안 죽은 거 보면은. 아직은 직공하기 좀 그래요.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아니, 그냥 일단 메일하들. 다음 투표 시간 때 한번 직공해 볼까요? 좋아요. 예. BAB 님은 모르겠고. 야, 이 와중에 저지 절 두 명이나 찍어요? 야. 일단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하네요. 와, 진짜 억울하게 죽을 뻔하긴 했다. 아, 억울하게 죽었으면 했는데 까비. 아깝네. 뭔 소리 하시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뭔 소리 하시는 거야, 지금? 그 호출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나? 호출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나 이거? 아니 왜 이거 말고 텔레포트 없나? 텔레포트? 와! 나도 드디어 타고 간다! 드디어! 나도 셔틀을 탄다! 셔틀이다! 자 이제 미션을 수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 아 실수 잘못 눌렀어요. 아! 아니 왜! 또 고스나리 고바스보라고 놀리려고. 아니 저 버튼이 이제 인터폰 버튼인 걸 모르고 그냥 잘못 눌렀어요. 죄송한데. 아 그래요? 네 지금. 아 지금 이거 지금 억울해 죽겠네요. 억울해 죽겠네요. 오지 마요 지금 다 의심끼러 오니까. 네 지금 그러지 말라고. 아니 자꾸 여기서 자꾸 고바스보 이러시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오지마
아무도 오지 마. 뭐야? 여기 보안실 날씨잖아. 뽑는 데에서 죽었습니다. 갑자기 터졌어요. 제가 CCTV 보고 있었거든요. 이거 허니부님 가만히 있던데. 이거 한순간 갑자기 허니부님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네, 고무콩님도 아직 몰라요. 아, 고무콩님 계시는구나. 참 예민하대요. 어. 예민하니까 문대지 말고. 일단은 저 허니부님이라고 그렇긴 해요. 현역자가 네. 맞아, 검은콩님 보긴 봤어요, 제가. 저는 CCTV 보니까 이거 허니구님이 가만히 있는 거 봤을 때 허니구님인 것 같아요. 아... 예, 저만 쫓는 건 좋지만 죄송합니다. 의심이 다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나인이랑 검콩님 허니구님 날아요. 안아줘요. 저런 운이 안 좋았어. 제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도새야 설마? 에? 야, 올인이네. 어? 야, 도도새생이네. 우리 맞아? 우리 맞나? 도도새래요, 도도새. 오, 도도새. 아. 오! 링크님 이거 다 이긴 판인데? 와, 다 이겼었는데, 와! 와! 도도새였네? 야! 와! 야, 카운터 당했다, 야. 야, 카운터 당했다. 와, 와 허니군님 되게 잘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의심을 한 거예요? 와, 나 되게 역할에 충실했다고. 링크님, 링크님. 저 웹퍼블이에요, 링크님. 아니, 다 이긴 판에 도도새 뿌리기. 나린이 왜 그때 사람을 한 명도 안 죽어요? 한 명만 죽였으면 끝났는데. 아니, 나린이, 나린이 딱 엄지님만 죽이심. 아니, 우리 엄지님 저도 죽였어요. 네, 죽이긴 죽였어요. 네. 엄지님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팀한테 한 명만 있잖아요. 저는 목표가 있어가지고 아~ 죽인 다음에 아까 저기 누구냐 밤님 제가 죽였어요. 아, 밤님이 죽이신 거구나. 엄지님은 제가 미안해요, 밤님. 파이오님. 백진님 이겨서 기분이 좋네요. 저기 그러니까 저기 기억 김강규님 다 제가 죽였어요. 한 분 빼고 다 링크님이 고수한테 죽었는데? 자 일단은 어, 고수나리는 마판 가겠습니다. 아하 알직. 아 이건 알릴 필요가 있어. 가장 믿을 수 있을만한 엘링크님한테 얘기하자. 왜냐면 전판에 같이 했거든. 밤님! 밤님 죄송해요! 전판에 죽여서 죄송해요! 밤님! 전판에 죽여서 죄송합니다! 전판에 죽여서 죄송해요! 사과하고 가고 싶었어요 그냥. 네. 그것만 알아두세요. 네 일단은 이 두 분은 믿으니까 얘기할게요. 저 알직이에요. 에? 알직. 알탕이요? 아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아! 아 도망가! 비둘기가 있다고! 예 따라가시면 안 돼. 일단은 왜 이렇게 따라가시지 검은콩님? 이상해. 이상해. 뭐야 환기인가? 검은콩님 무서워요. 어 뭐야 허니구리 먼저 죽었어. 보안관인데 이거요. 파이오님 폭력자 같거든요. 에? 왜요? 제가 예상하는 제 추이 알려드릴게요. 허니구님은 엔지니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벤트를 탔어요. 근데 벤트를 탄 상태에서 파이오님은 허니구님한테 폭력으로 걸었어요. 그리고 벤트 안에서 죽은 거예요,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추이다. 와. 아, 굳이? 그렇게 똑똑할 거라 생각하세요? 파이오님 네. 뭔데요? 뭘까? 정답은 네? 뭘까? 직업이요. 아... 아... 그냥 아... 말하지 않고 게임 개꿀장으로 만들까? 그... 혹시... 말하지 않고 그 하나하나만... 잠깐만 투표하지 네? 마시고 하나만 말해도 될까요? 그 우유님 그 사부 미션 쪽인데 뭐 하세요 거기서? 네, 거기서 또 시그 뭐 할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잠깐만 계셨어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할 일이 뭘까? 사보미션 쪽에서 네. 일단 허유님 달아요. 일단 허유님 다세요. 거기 네. 거기 사보미션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좋아요. 허유님 도도새죠? 도도새. 이거 빨리 끝나겠구만. 축하드립니다. 아니요. 뭐야 그 와중에 나이트 페어도 누구야?
아, 오리도 아닌데. 아니었어? 허니군님 복수를 내가 하겠어. 오리도 아니고 동료도 아닌 요인님. 그냥 잘 가요. 어? 와, 오리가 아니네. 아, 손가락 되게 아프네. 딴, 딴, 따라라라란, 딴, 딴, 따라라라란, 딴. 왜 다들 저쪽에 계신가? 어, 우유님 안녕하세요. 오지마! 안 사랑해요. 아니, 둘이 그렇게 같이 다니지 말고 또 따로 다녀가지고 좀 미션도 좀 하고 그래요. 어디 가는 거야? 뭐야, 전등 고쳐야지. 어, 됐다. 네, 누가 죽었... 죽었... 뭐, 누가 죽었다고요? 아니, 아니, 죽었다고요? 아니, 아니, 누가... 삐꾹 누르고 있었는데, 알키 깼어, 아, 알키 깼어 누르고 있었는데 아주 안 죽어가지고 아~ 그 가는 길 통로 쪽에서 깜짝이야, 놀랬네. 남자가... 저는 마판이니까 오래 가고 싶어요. 여기 없잖아, 여기 왜 왔지? 뭐야? 뭐예요? 아, 이거 엄진, 이거 엄진님이라 했었는데 엄진님인가요? 바로 이제 바로 죽이시네. 바로 저 검은, 아 검은콘님이 아니라 발언 있어요. 뭔데요? 저 박영, 박영이었는데 일부러 친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장의사 찾으려고. 아, 그걸 신고하시면 엄진님 아무 장애가 있을지도 아, 모르는 친구를 안 했던 거예요? 아니, 두뇌파를 다 버니버니다니. 장애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이제 두뇌는 나밖에 없잖아. 링크님 의심돼갖고 썰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아 링크님을 썰었어요, 그러면? 링크님이 좀 의심스러워갖고 썰었거든요. 아, 아 그래요? 에이. 근데 작용단이니까 그냥... 썰려도 죽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은 이거 근데 대찐이 어디 갔어? 뭐야? 대찐이 어디 갔어? 대찐님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저기 하늘나라 천국 가셨을 거예요 지금. 엄공지주 엄공지주 계속 이러시면서 천국 가셨을 거예요 지금. 아니 천국장 가 천국장 보러 갔다고요? 대찐님 천국장 시체도 못 봤잖아요 이거. 근데 이 정도 인원 되면은 이제 그 밝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직공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웅현님은 작용단 얘기 나왔고. 그러면 도플갱어님은 뭐예요? 네. 아 저 원래 제가 원래 장인사였는데 저 실수로 그 알키를 잘못 넣어가지고 네.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그 뭐지 그 저 직업 뭔지를 그냥 까먹고 그냥 너무 서급하게 눌렀어요. 그러니까 도플갱어 말 도플갱어 우유님은 우유님 뭐예요? 밤님은 뭐고? 밤님. 저요? 저 감정이요 감정. 이거는 방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도새요? 야 도도새라는 걸 당당하게 밝혀버리네. 실례 보냈잖아요. 어 도도새라는 걸 당당하게 밝혀버리네. 아 고맙네. 어 잠시만 그러면은 야 도도새라는 걸 당당하게 밝혀버리네. 진짜 뭐라고요? 장의사 맞아요? 네요? 아, 니 범인이시구나. 아닌데요? 저 알직인데요? 그럼, 알직이요? 네. 아, 그럼 알탕. 네, 그래서 처음부터 직업. 얘기했잖아요, 알직이라고. 그 알직이 뭔데요, 직업? 그래서 뭔데요? 아니요, 지금 알려주면 안 돼요. 왜요? 그, 할 말이 있어요. 고스가 왜 아직도 살아있을까요? 고스가 왜 아직도 살아있을까요? 왜요? 아, 이거는 왜요? 고스가 아니 두뇌파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3대 두뇌파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고스나리인데 왜요? 잠시 일단 말했겠대 알지기라면서 일단 알지기라는 저, 직업이 뭔데요? 안돼 아, 알려줘도 되겠지 지금 아 알려주면은 안 되는데 지금. 근데 나도 어째 공개를 해야 되니까 저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어 연예인? 네. 아까 대표님이 연예인이라 했는데? 아니요, 아까 죽은 사람이 연예인 아니었나? 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우리네. 저 연예인 맞아요. 예? 요,
증명하고 네? 싶으시면 저 죽여보든가. 네. 밤님 직업이 도도새구나. 네, 밤님은 절대 찍으면 안 돼요. 네. 너무 도둑이라는 걸 밝혀보이셔가지고. 네. 의심이 되네요. 난 고스가 좀 의심되는데 한번 찍어볼까요? 연예인이라고 한번 고스 찍어보죠. 연예인이요? 고스 찍어보죠. 왜 절 찍어요? 저 연예인 맞다니까. 아니 연예인이라고 저, 그렇게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하라면서 이렇게 쭉 알직 알직 무슨 알직이죠 하면서 얘기하라면서. 일단 저 맞 찍었으니까 만약에 아니면 웅연이 찍어주세요. 아니 몰라요. 사진 그냥 찍고 싶었어요. 어떻게 찍어요? 잘 가요. 저는 오리가 아니에요. 아니 왜 고맙스 아니 진짜 아니 진짜 고맙스만 진짜. 뭐야 둘이었어? 아니 야 아니 아니 우유님 다 했잖아. 하나 말한 게 있어요. 제가 우유님 서브미션 하는 거 봤다 했잖아요. 거기 서브미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죄송한데 까먹었어요. 네. 재밌다. 아유 고맙습니다. 까먹었어. 이 군붕어 우리 다리. 엄지님. 여러분이 한탄하시는 분.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를 왜 몰아가게끔 하냐고. 제 말이 맞잖아요. 물론 반은 맞지만 정치를 못 해결했지만. 제가 안 죽였잖아요. 군붕어 다리. 엄지님 엄지님 근처에 있었으면은 됐잖아요. 아무튼 엄지님이 죽인 거임. 그리고 내 사칭을 해? 네. 자,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은 지금 금요일 되시고요. 대치님이 우유님 달자 해가지고 우유님 내일 또 뵙도록. 아, 내일은 못 뵙는구나. 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같이 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저는 일단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